아니 오늘 왜 모인 거예요? 예? 오늘 왜 모였어요? 겁나게 반갑다. 예? 아니 뭐 심어 뭐 얼굴 보면 안 됩니까? 아니 봐도 되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오시니까. 야, 의자 좀 주세요. 손님 왔는데요. 아, 의자 네, 의자 네. 몇 개 의자 넣어줘. 아 뭐 풍선 못 빨아서 지금 열받습니다. 아아아아아 쏠게요. 아 무슨 소리세요. 야 충전해라. 아 쏠게요. 아이 남자 보세요. 왜요 오늘 뭔데요 도대체. 당연히 방송에 좀 방해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하나만. 아니 형. 들어간 거야? 어?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왔는데. 아 얘는 일단 들어왔고. 예. 난 워낙 얘는 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또 따르고. 네.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아 내 성태 여기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태 보고 비그리 들어오라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나갔고 그다음에 나는 솔직히 그냥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나도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그룹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네, 네. 나도 이런 문제점도 들었고 나도 고쳐 나가야지 어떻게 프로 방송이 아니겠어요? 자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창맨 채팅창 창맨 온다 보니까 되게 웃겨서. 난 다른 거. 아, 형 너무 오랜만이라서. 비교주 다 끌고 와서 들어오란 게 아니래. 아니 일단 뭐 이거 합치고 제합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그림이 오랜만이에요. 아, 너 좋긴 하네. 아, 오랜만이긴 하지. 좋긴 하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네. 남순이가 네. 무슨 이제 욕바지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욕바지가 있으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깎아먹기다. 제 살 깎아먹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코트 씨, 아 뭐야 성태 씨 생각은 어때요? 일단 크루를 하면은 욕바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기서 잘하는 멤버가 있고 못하는 멤버가 있고 이러니까 약간 비교질 당하면서 그래서 욕바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 어떻게 어떤 크루든 다 욕바지는 있지 않나? 웬만하면은. 적당한 욕바지. 아, 당신... 아예 욕바지를 없다. 왜 그래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욕바지 뭐 한 적 있어요 요즘? 이 새끼도 씨발 내 새끼도. 아니 왜 내가 왜? 아 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 저는 당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말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말하는데 왜 화를 내세요? 예, 예. 욕바지 만드는 거예요? 예? 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예, 말씀해 보세요. 보라 한번 짜봐. 그게 왜 나와? 아 잠시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성태 씨. 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비글즈 들어와서 단 1도 이득을 못 봤다 생각하십니까? 단 1도 저 시청자 한 명이라도 이득을 못 봤다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청자 부분에서는 단 1도 이득을 못 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풍력. 아 예. 조금. 아 예. 그리고 풍력 반의 반타자. 반의 바탕이 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방송에 대한 열정이 다 생겨나고 그 다음에 보라를 하니까 좀 약간 끈끈해지고 재밌다. 그냥 방송이 재밌어진다. 그건 무조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예. 예. 제가 제일 삼자가 봤을 때 네. 솔직히 당신 제가 키웠지 않습니까? 예? 아 맞죠.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성태평님들 맞아 이거 맞아. 왜냐하면 맞아. 이 새끼 사촌딸이 봤을 때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맞아. 이 새끼는 막말로 내가 끌어올렸네. 너도 내가 끌어올렸고. 아니 여기서 너도 내가 끌어올렸고. 여기서 안 끌어온 사람이야. 뒤에 이득 안 본 BJ가 어디 있겠어. 그래. 근데 그렇게 나갔어요? 왜 물어봤어 그거를? 아니, 뒷끈 없다며. 근데 나갈 때 뒷끈 없다며. 아 뒷끈이네. 아 지금 뒷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뒷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거야. 나간 사람은 또 누가 득을 봤다 뭐 이런 얘기 할 거면 네가 날 낳았다 그래. 아빠. 그만 좀 해 생각 좀 개새끼야.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자 성태 씨. 네네네. 진짜 비글로 들어와서 요즘 전성기예요. 제가 아 들어왔어가지고. 아 예예예. 왜냐면 청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오늘도 막 2만 달이 주고 하시던데요 대회하니까? 아 이게 근데 멸망전 시즌에는 약간 좀 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제 똥이 다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 다 절로 분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게임 비즈니스 보니까 이제 분산이 많이 안 되고 이런 거죠 약간. 이거를 너무 들어주면 안 돼. 나는 이거에 반대야. 왜? 선택은 너가 했잖아. 그건 맞지. 근데 하소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나도 하소연하라니까 한 건데 할 말은 없는데 이거를 선택은 얘가 했는데 와서 뭐 많이 뭐 하면 이거는 할 말이 없지. 당신아, 아 너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씨발 새끼야 왜 나갔냐고. 아니 그 이유를 진짜 말해줘. 아 진짜 말해봐. 말해봐. 이거는 제가 그 방송 키고도 말하려 했는데 형한테 나 진지하게 말했지. 아 말했잖아. 카니발한테 진지하게 말했잖아 형한테. 약간 이제 그 비글즈를 하면은 이제 약간 좀 한 3일 전이나 4일 전에 말하면 형 많이 못 왔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못 오면은 욕바지가 누가 돼? 창현이 형 왜 안 와? 또 안 와? 비글즈 맞아? 욕바지가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맞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는 욕받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니까 욕받이 나는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욕받이 했잖아. 얘가 말하는 욕받이는 억울한 욕받이. 그렇지, 어쩔 그렇지. 수 없는 상황에서 욕받이. 그거 내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그렇지. 저 같은 의견 종합 됐네. 뭐가요? 저 욕받이 있어도 되는 거네. 그래 욕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솔방 가능하잖아. 안혜진 예수님 솔링이 뭐 낙방하고 형도 저녁에 남순아 확실하게 말해 우리가 무슨 종합 PD도 아니고 솔직히 막말로 왔잖아요.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미리 전날에 말하고 이러면 좀 빡세죠. 성태불만은 그거야. 일주일 전에라도 얘기해주면 성태는 이제 좀 그렇지. 그 스케줄을 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좀 불만이었다. 아 근데 원래 나갈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나갈 사람 지금 나가라 기회 없다 그랬는데 약간 좀 살짝 혹하는 마음에 나간 거네요. 맞지? 아 나는 솔직히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앞에 먼저 나가더라고요. 앞에 먼저 나가길래 아 이거는 아 내 팬들도 약간 좀 솔방을 너무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눈치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나간 거죠.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요. 근데 네가 네 발로 비글즈 들어왔고 막말로 어떻게 보면 키베 적단도 거의 다 망하던 시절. 아 맞잖아요. 아니, 거의 망해 갔잖아요. 거의 어그로들이 안 끌리고 어떻게 보면 다 개방이도 보라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기름칠을 해가지고 해적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잖아요. 예, 맞죠. 그렇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고 할게요.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 그래요. 어떤 거예요? 성태 씨. 네. 난 네가 필요합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들어와도 돼. 왜냐면 우리끼리 모였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태가 없는 비글즈는 차라리 해체가 맞아요. 예? 이거 어디서 아니 진짜 맞아. 왜냐면 아니 형 집에서 똑같은 말 아니 똑같은 말 안 했고 나한테 정확히 토시 하나 들고 이 말 했어.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나는 비글즈 만들 때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멤버 하나가 나가면 무조건 이거 비글즈는 해체를 하겠다. 맞죠? 나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 맞잖아요. 근데 너가 어떻게 보면 나 소리 네가 제일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줄 알았어. 근데 어차피 말은 그거야. 이제 이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흩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성태가 나는 어떤 판단 내려도 나는 존중을 하고 왜냐면 성태가 어차피 나랑 비글즈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 방송을 하면서 합방을 좀 어제가 하면 되고 하면 되고 이제 BJ 사이에서 뭐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쿠루가 쿠루만 안 들어온다고 우리가 뭐 헤어질 겁니까 뭐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성태가 꼭 들어와가지고 다시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나갈 사람 나가라 이벤트가 잘못됐어요. 내 입이 씨발 새끼였습니다. 말씀에 인정할게요.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잘못을 일단 인정을 하고 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일단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 근데 불만을 다 말했어? 형은 다 말했어? 소영이 다 말했어? 확실하게 말했어? 다 얘기했지. 아 형은 불만이 없고 형 다 말했어? 얘기했지. 다 얘기했어? 일단 저 같은 경우 그거예요. 일단 비글즈가 너무 자주 모여. 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글즈가 자주 모인다.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새끼 완전 쓰레기 새끼야 이거. 왜? 씨발 새끼. 아니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자주 모인다. 자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비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예?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 아 그건 맞죠. 개새끼. 갑자기 또 부르니까 또 많이 모인다. 아 근데 너무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자주 모인다. 이 새끼 지금 배때지 불렀어. 그리고 말해줄게. 아니 제가 씨발 내가 촉대 입고 말할게. 당신 씨발 컨텐츠 없을 때 비글즈 씨발 뭐라 하잖아요. 맞잖아 이거 맞. 자 자, 여기서 컨텐츠 없으면 씨발 시청자 싸기를 우리 부르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보고 컨텐츠 다 짰는데 갑자기 뭐 튀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자, 아, 뭐 언제 짰어? 씨발 새끼야. 아니, 짠 게 아니고 이 형 컨텐츠 없을 때 말이야. 야, 자, 나 너 진짜 똑같은 생각이야. 너무 자주 보잖아. 막 걔 네가 말 봐. 사랑하는 성태야. 너무 팩트다. 팩트. 아, 좀 너무 좀 저게 그건 있어서 그냥 그래. 너무 봐 봐. 나나 소룡이는 부리기가 좋잖아. 맞아. 솔직하게 말해서. 맞잖아. 맞아. 맞아. 근데 성태나 남순이 같은 경우는 얘네들 컨텐츠가 있고 얘네들 고정이 있기 때문에 성태 팬분들이 왜 뿌리 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네가 살펴보고 아니 성태 팬 자꾸 무서워요. 왜 자꾸 성태 팬 그래. 그 씨발 우리 팬은 개새끼야. 남순이 팬은 너가 예준아 너무 지금 이름 들려. 야 그러면은 너가 똑같이 코트가들 야 그렇게 하면 내부 분열 일어나. 아예 똑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그래 이거 초점이 이거야. 아 그러면 너무 자주 모인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자주 모인다.
아니, 잠시만요. 자주 보여도 되는데 이제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야 오늘 뭐예요? 갔는데 갑자기 뭐 씨발 짜여진 것도 없어. 맞잖아요. 짜여진 것도 없고 갑자기 우리 시청자 싸기로 불러놓고 시청자 채우고 방송하고. 야 그래도 니네는 시청자 싸기지. 난 병풍이야. 나 여기 들어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랑하는 장현영. 너도 리니지 그만하고 싸고 얘기. 사랑하는 장현영. 형은 좀 있으면 이제 금방 반등하잖아. 이제 코로나 끝나잖아. 좀 있으면. 아니야. 아 상관없는데 동등하게 수평으로 다 올려치든가 내리칠 건 다 내리치든가 해야 되는데 네가 얘는 올려치고 나 올려치고 여기 내려까고 내려까고 이래 나와서 분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누구 욕받이가 되는 게 다른 건 상관없어.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자주 모이고 할 거면은 그 누구도 네가 알아서 막 강단 있게 하든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씨발 여기는 분열나고 여기는 알아서 와라. 난 이거 말하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아예 그런 거면은 우리 다 그냥 네 진짜 학구들로만 뽑아놓던가. 진짜 잘 뽑아놓고 왜 이렇게 사용하냐 이거. 아 그럼 비거지 나가. 아 나가면 되잖아. 또 가불기 나왔네. 또 시작이 돼. 또 시작이 아 비거지 나가. 그럼 어쩌. 아 네? 필살기 좀 그만 써. 사랑하는 예진아. 사랑하는 예진아. 필살기 좀 그만 써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예. 죄송해요. 아니 오케이 알겠어. 너무 자주 모인다. 네가 생각하는 비거지 그룹 모이면 몇 달에 몇 번 만나야 돼? 네가 말해봐. 저는 한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야 근데 봐봐. 예예. 예. 2주에 한 번 모였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여행방송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모인 거야. 아니야. 맞아. 아니. 근데 나는 존나 많이 모였어. 나는 성태 생각도 맞긴 한데 솔직히 내 생각은 서롱이는 어때? 비글즈 자주 생각? 모일 때 어때? 너는 어때? 나는 솔직히 행복하긴 한데 나도 형, 행복하거든? 행복한데 이 형들 생각은 또 다르니까. 야 그러면 나는 10일에 한 번 정도가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따져보자. 그럼 얘 메인 시간대 얘 맨날 방송하는 시간대 얘 계속 부르면 얘 팬들도 불러. 아니 이 새끼 존나 좋아하는데? 아니 좋아해 안해? 좋아해 안해? 좋아하는데 남순이 형 밴드 싫어한다고 이 씨발년아. 이 양반들 밴드 생각하지 왜 내 밴드만 소룡이는 지금 매일 하는 게 좋아. 소룡이 입장은 좀 달라. 다른데 이제 남순이랑 성태가 나갔으니까 소룡이는 네가 알아서 부릴 수 있잖아. 이 둘한테 좀 맞춰주라 이 말이지. 정답은 없는데 자주 보이는 거 솔직히 장담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얘랑도 컨텐츠를 해. 100이라도 안 할 거잖아. 100을 안 한다고요? 안 할 거잖아. 아, 얘 활용했어? 100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하려고 너도 철구를 활용하려고 했고 너는 성격 활용하려고 했어? 안 하고 그냥 저 완전체만 원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이거는 주에 몇 번 모이가 상관없어. 그림을 내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맨 처음부터. 아니 맨날 모이면 분열 난다고. 아 그것도 있어. 키웠잖아. 그것도 있어.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오케이 사이 떨어졌어. 뭐 폴가이즈라든지 오모모스라든지 새벽에 존나 잔잔하게 그거 왜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나도 불만이다. 이거 맞지?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미리 준비해야 돼. 네가 말만 꺼내놓고 네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게 완전 얘기야. 말해줄까? 솔직히 말할까? 이 소름 때문에 그래. 왜 이 소름? 소령이 오전 방송하고 오후 방송 얼마나 피곤해서 소령이었어. 또 비글즈로 이 새끼 새벽에 너 맞잖아. 새벽에 너 말해봐. 맞아 아니야. 새벽에 폴가이즈나 오모모스 우리 비글즈끼리 모여 온라인으로 해야 돼. 좋아 얘는 좋아. 근데 아니야. 말이 존나 말이 안 맞는 게 야 어저께 소령이 불렀던 거 생각해봐라. 얘 너 부산에서 너 거의 이 새끼 3개 일주했어. 진짜 계속 여기 야 뭐 아니 소령이를 왜 자꾸 여기서 네가 소룡 얘기 꺼냈잖아 이 병신아. 아니 소룡 꺼낸 게 아니라 병신아. 아, 그게 아니라 개새끼야 소룡이를 뭐야. 아 이게 야 소룡이도 아싸리 집에서 우리랑 새벽에 모여가지고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코드 하면서 게임하는 게 낫지. 너가 부르면 그때그때 맞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얘가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이 새끼 5분 대기조 맞아 병신아. 5분 대기조 맞아 이 개새끼야. 넌 근데 뭐야 넌 왜 소룡이 소룡이 때문에 안 했다 그래. 그럼 얘기해봐. 뭐요? 소룡이 때문에 왜 안 했다 그래. 아니 이 새끼 오전에 방송하고 오후 비거즈 방송하고 에? 아 이거는 핑계지. 아 핑계는 아니죠. 핑계고 아니 나는 뭐 핑계가 아니야. 나는 하라면 아니 어몽어스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래 네가 잡아서 안 한 거잖아 이 새끼야. 이거 맞잖아 야 이 새끼가 잡아서 안 한 거잖아. 정확해. 뭐라 그 말한 거야. 내가 그 말한 거야. 정확하네. 그래 그래. 야 진짜 개새끼를 조카. 그리고 딱 말할 때 새벽에 어몽어스나 풀가지 하면 시청자 떨어질까 봐 안 하는 거잖아요. 와 씨발 아, 이것도 팩트. 말도 안 되는 개 쌍소리 하는 거잖아. 하긴 잘 죽겠네 이 말려라.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아니야, 야, 봐봐. 아, 씨발, 오버거스, 아, 씨발, 오버거스, 씨발, 다리 찍어. 오케이, 내일 하자, 씨발, 이러나. 내일 해. 내일 해. 아, 내일 해. 내일 하자, 씨발. 내일 하자, 씨발. 봐봐, 뭐하자, 씨발, 이러나. 오바, 나 개새끼야, 또. 아, 자, 앉아봐, 앉아봐. 너도 마, 아, 자. 앉아봐, 왜 이래, 말. 아니, 할 말은 다 하고. 아, 닮아, 닮아, 닮아.
자꾸 씹새끼야. 그럼 강단기 밀어붙이든가. 왜 내가 밀어붙이면 뭐해 이 새끼가 안 하는데. 그것도 맞아 씨발. 맨날 밀어붙이 이 형이 해야 이 형이 해야 나 우리가 따라가자. 이 새끼 때문에 그래 씨발로 막 놀아봐 찐템불이잖아 맨날. 병신아 새벽에 새벽에 어떻게 10만 달을 찍어 어몽어스로. 병신아 좀 상황에 맞는 말을 해라. 골드가리 같은 새끼가. 아니 무슨 우리 모임을 맨날 10만 찍어야 돼? 뭐 뭐요? 아니 새벽에 어몽어스랑 이런 얘기 하잖아. 게임을 하자고. 근데 성태 얘기도 좀 들어줄 수 있잖아. 아니 듣고 있잖아.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내 소령 때문에 안 된다며 씨발려나. 그런데 비겁한 변명이고. 그런데 아직도 10만 달을 어떻게 찍냐고 그러잖아. 아니 시청자수를 찍어야지. 그러면 씨발려봐. 그러면 이거 어몽어스 그러는데 개새끼 유튜브 조수도 안 나고 씨발려봐. 시청자수도 안 나고 개새끼 뭐. 그럼 씨발려야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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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고 하던데. 아 처음부터 앉아봐. 처음부터 그럼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겜비 왜 뽑아놨어? 뭐? 겜비를 왜 뽑았어? 그럼 야 이 새끼야 얘가 겜비야? 겜비지. 난 겜비로 부른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게임으로 컨텐츠 나는 게임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 병신아 나는 보람이지 능력을 보고 뽑은 거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뿔나는 거 아니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그러니까 씨발려라 네가 문제 아니야. 배그라도 좀 하라고 개새끼야 같이. 그러니까 이거 배그 좀 같이 하고 좀 했으면 씨발 네가 그랬으면 됐던 거야. 이제 찐템 나오네 이게 맞아. 소령 성태는 너랑 배그를 같이 하고 싶었던 거야. 진정 얘기하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같이 할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족같이 딸 깜깜하게 싸우지 마. 씨발 너 때문에 씨발 개새끼야. 아니 좀 그만해. 아니 씨발 이 새끼 이거 존나 어이없네 이 새끼. 왜 또 왜? 아니 지가 뭐야 아. 네가 비공지에서 뭐 씨발 투탑이야 뭐야. 왜 나한테 이유를 말하면 그래서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야 개새끼야. 뭘 개새끼야. 또 시작이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 좀 하지 말라고. 참아줘. 그래 들어와줘 제발.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솔직히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온다고 했을 때부터. 그러면은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거 팀원 좀 쌓인 거 많잖아요. 솔직히 쌓인 거 많잖아요. 쌓인 거 많은데 수장을 한 2주 정도 바꾸는 걸로. 어? 여기 비글즈 멤버 중에서 남순영이라든지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형이 잠깐 어 맞지 어때? 너로 가봐. 아 나로 가든지 뭐 형으로 가든지 아 순영 가든지 성태 가든지 어, 수장 아니 뭔 수장을 바꾸는 용신 새끼야. 아니 지금 너 당해봐야 돼. 아니 수장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어몽어도 해보고 구원해주도 해보자. 아니 구원 아니지 비글주로 내가 만들었는데 수장을 왜 바꾸고 갑자기 뜬금없이 비글주.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살짝 좀 느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 2주잖아 딱 2주잖아 2주 정도 2주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 아니 비글주로 수장을 바꾸는 거 자체가 아니 씨발 뭐 나는 자존심 없어요? 비글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내 세상이야? 그 내가 내 세상을 만들었고 비글즈 그걸로 내가 꾸려갔는데 거기서 주장을 바꾼다? 이거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맞잖아 얘들아. 씨발로만 철구팁을 하나 만들어. 야, 그러면은 거예요. 존중이 없는 비글즈를 할 거였으면 왜 학고를 뽑아놨지? 아 잠시만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놨어. 아니 알았어 잠시만 너는 수장을 바꾸면 들어오겠다? 나 한 2주 정도 트레이드를 살짝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도 우리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 야 그런 거 느끼면서 어? 야, 그런 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존중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수장을 바꾸면 들어오겠다. 수장을 안 바꾸면 안 들어오겠다. 왜냐면 너는 지금 그 이유가 뭔데? 왜냐면 너가 좀 힘든 거 있어? 왜냐면 남순이 수장을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때까지 다 말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나 봐봐 왜 말 좀 소리 좀 지르지 마. 과자 좀 그만 처먹어 이 개새끼야. 너 무슨 여기 씨발 영화관 진짜 뭐 CGV야 새끼야. 아 말했잖아. 코로나 풀리면 씨발 거리 놀면 나가면 된다고. 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빼버려. 과자 못 풀린 개새끼. 맛있게 드시네. 그래 인정을 네. 아, 자 말해봐 나 오케이 그래 이 새끼 생각을 이제 알겠네. 예. 내가 솔직히 성태 생각 이 새끼 딱 말해볼까 속마음 들어가가지고 어 나는 맨날 즉흥적으로 부르고 맨날 당일날 부르면서 씨발 전날에 부르고 하니까 막 대회도 피해보고 자기 방송 피해보니까 차라리 남순이로 해가지고 남순 수장 가면 맨날 이제 그래도 한 3, 4일 전에 말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다 이거지 맞죠? 그렇지 그렇지 나야? 어 너가? 아니 근데 내가 2주 동안 수장을 바꾸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누구겠어 너지. 아니 왜냐하면은 3, 4일 전에 부르는 거 맞아 씨발 당일날 부른다? 그리고 남순이 컨텐츠 한번 밀어보고 싶긴 해 솔직히. 창인 형도 비글즈 오래 해서 창인 형도 한번 아 이 새끼 과자 처먹고 아니 근데 창인 형도 철구가 들어와서 들어왔으니까 리니지도 해보자고. 아니 야 씨발 리니지 아니지.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성장 필요하긴 해. 그래 아니 씨발 나 솔직히 수양 바꾸는 거 X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비글즈를 제가 만들었고 수작을 넘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팬들도 있겠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다른 줄 굉장히 신경 써. 아, 너 지금 아직도 뜻을 안 굽히겠다고 지금? 예? 이 새끼 아직도 지 얘기하고 있네. 아니 2주 가는 걸 해야 상태가 들어온다니까 병신아. 2주는 져줘야지. 아니, 나 가면 가는데. 아, 잠깐만. 2주는 네가 져줘야지 상태가 들어온다. 아, 2주 정도는. 왜냐하면 야, 형이 나가라고 야, 나가라고 했다가 가서 이렇게 몸 이렇게 그럼 좋다. 어떡해. 야 이렇게 내가 제안할게. 어떻게? 내가 제안한 게 해도 됩니까? 뭡니까? 맞아 보세요. 맞아 보세요. 오케이. 수자 한 달 바꿔. 한 달? 아 진짜로? 왜냐면 성태의 성태 팬들도 그렇고 아, 오케이. 너한테 도움되는 건 한 달이야. 오케이 오케이 맞지? 오케이 한 달. 근데 한 달 좀 길잖아. 제안을 할게요. 오케이. 오늘 솔로 나왔죠? 네네. 뜹시다. 떠가지고 내가 이긴다? 그러면 너는 바로 묻지로 따지 말고 들어오세요. 지면 내가 한 달 넘길게요. 아, 진짜. 나는 말해줄게. 이거 멤버들한테 묻고 싶어. 그래도 남수는 한 2주 정도 하는 게 여기 아니 나. 아, 닥쳐 빠져! 아, 닥쳐. 형은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난 나쁘지 않아. 나쁜 2주 정도 트레이드 나쁘지 않는 것 같지. 잠시만, 잠시만. 아니, 잠시만. 왜? 야, 다 속마음을 물어보자. 왜냐하면 이 새끼가 진짜 이렇게 말했다는 건 여러분 성태가 분명히 수장의 자격은 남순이로 생각된다. 아, 그건 아, 조용히 하라. 너 그런 말, 너 나 정신한 거야. 그건 아니죠. 아, 자, 너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남순이가 나. 수장 그냥 자격으로 따졌을 때 누구로가 생각하세요? 원로 수장은 넌데 남순이가 이거 한 2주 정도 해보는 게 맞지. 아니 그거는 이해해줘야지. 네가 뭘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 아 이거 좀 무릎 꿇다고 생각 안 해? 아 또 삐지네. 아 다 말하라네. 아 그럼 씨발 돈 100을부터 갖고 하든가. 아 네가 언제부터 나를 눈을 뻔히 쳐다보고 있니? 씨발 새끼가 대단한데 네가 언제부터 눈을 빨리 쳐다보면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에? 아니 씨발 새끼가. 자 일단은 아 하자 한 달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한 달 동안 만약에 네가 수장이면 철구 튀어와라. 바로 튀어갑니다. 비그릇 다 모여? 어, 다 모일게요. 녹이게요. 그 대신 배그 해가지고. 너 근데 만약에 지면 어떡할래? 씨발로... 너 만약에 지면 씨발려 너 반응 딱 지면 도울래? 내가 형 비그릇 들어가고 형 당일날 부른다고 또 튀어가. 너 씨발려. 아, 야, 바로 튀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재밌어. 너 만약에 씨발려 내가 이겼어 개새끼야. 이기면 너 씨발 대회에서 당일날 와야 돼. 씨발려 나. 바로 튀어가. 저 대회 그냥 파토네 내가 바로 튀어가. 나 컨텐츠 없어. 솔방 하라고 솔방 쳐해. 예? 아 그럼 맞지. 왜냐 이게 수장이잖아. 솔방 미신. 아니 잠깐만 수장이 그 방송을 씨발 왜 간요를 하세요. 아니 부르는 거 했는데 너 솔방해. 너 목토해. 너 씨발 오래 계속. 내가 나도 수장 안 받으려고. 아 왜냐면 수장이 팀워크 멘탈 관리라든지 아, 방송 관리라든지 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씨발 비행기 타고 와서 알았어. 비행기 타고 와.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 비행기 타고 왔지. 아니 그러면 아 그런 거 해. 부르면 바로 뛰어오잖아. 순이가 수장으로 있는 그 2주 동안은 그래도 네가 짠 컨텐츠로 두 번 정도는 해줘야 돼. 아니 2주 하지만 한 달에. 한 달 가고 어 한 달 가. 내가 봤을 때 한 달 가고 한 달 너무 길어. 한 달 너무 한 달 너무 길어. 한 달 좀 길어.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순이 순위로 수장이 된다? 그럼 내가 솔방 철구왕 오늘 솔방 해라 하면 아, 어 솔방하고. 그런데 나야 또 알아서 받을게. 2주에 그러면. 아 비글제 아니에요. 맞아. 그럼 알아서 나 좀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 하는 대로 그래, 하는 대로. 그래. 네가 수장한 게 왜 부담스러워? 아니 왜 수장? 수장 왜? 아, 야, 왜 안 받으려고 그러지 갑자기? 어, 왜 형? 받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뭐야 비그릇 중에서 가장 주축 판짝이 인이잖아. 아 이제 지금 부담스러워. 나도 부담스러워서. 족한테 나도 수장 바꾸는 거. 그리고 제가 오케이 가자. 그리고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 형이 짜면은 이 형이 다 크고 특이해. 아, 맞아, 맞지. 아니야 형. 어, 맞지. 그때 살때도 나갔어, 나갔어. 맞, 우리한테 어, 말했잖아. 어, 그런 거 형이 당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야. 2주 동안 만약에 이기면. 오. 오케이? 너도 씨발 배그만 꼬락서 못하겠다 내가. 너 개새끼야 너도. 그래 둘이 짜 컨텐츠 그러면. 너도 아니, 저는 둘이 짜 둘이 짜. 아 이제 아, 저는. 아 내가 수정도 이제 보라 이틀 시켜야 되잖아. 합방 니 팬들에도 좋아할 걸. 나는 갑자기 왜? 자 씨발 돈 50억 다 벌어놓고 돈 얼마나 벌려고 지가라고. 자 야 돈 벌라면 내가 비글 좀 들어 아껴. 그만 걸어 개새끼야. 야 돈 벌라 나이 벌고 보라. 자 좋다 씨발. 여기서 내가 이긴다? 너 닥치고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씨바 뭐 비거져 뭐 내일 불러도 내일 불러도 돼. 오케이. 너 부르면 당겨쳐와. 확인 확인 확인. 알았지 확인. 확인 확인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늘 또 날인 게 씨바 오늘 또 솔로 나왔잖아. 아 솔로 나왔지. 꼭 이겨라. 아 나 절대 안 돼. 형한테. 자 자지마. 자 만약에. 이거 뱉은 거니까 너무 좋대. 아 형한테 앉아 앉아. 만약에 남순 휴방된다? 네가 내일 뭐 방송 켜 휴방 날인데도 너 방송 켜 하면 바로 방송 켜게요. 만약에 휴방 날이라고 휴방을 킬게. 너 그 다음에 솔방에 합방 있어도 솔방 할게요. 네가 수장이 다 권한 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할게. 됐지 얘들아. 오케이. 됐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너도 보라. 킬레기 할 거야? 킬레기 할 거야? 킬레기 말고 그걸 합시다. 솔로 해가지고 몇 킬 플러스 해가지고 할래요? 킬레기 하자고? 뭐 하자고? 킬레기가 아니지. 솔로 나왔으니까 한 판씩 한 판씩 그때 두 번 어때? 아니면 두 번 너무 긴데? 한 판 단판이다. 단판 승부로. 단판으로. 바로 뒤질 수도 있잖아. 단판. 쫄리세요? 누가 먼저 할래? 선으로 가위바위보 할래? 그러면 솔직히 핸디 줘야죠. 핸디를 왜 줘? 아니 왜냐고. 아니 배그 맨날 한다며. 아니 왜 줘. 아니 배그를 했는데 나가
같은 경우는 배급 규제가 아니잖아. 아니 배급을 맨날 하잖아. 근데 방송국은 맨날 한 다음에. 아니 핸디 저희한테 계획 쌓인 게 아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이 단판인데 핸디를 어떻게 주냐고. 단판인데 핵 만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좋다 방제 바꿔라 수자 바꾸기. 아야와 이준호처럼 일단 수자 바꾸기로 적어. 나 무조건 이게 나 이 새끼 존나 못해요. 진짜 역겨워요 이 새끼. 나는 이 새끼가 왜 역겨운다며 딴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어떻게 100을 이렇게 하는데 100을 이렇게 족까지 못 나 존나 역겨워요 이빨 새끼. 14대요? 14대요? 아 절대 안 된다. 아 그냥 제대로 한다. 아 형 형 당했던 거 내가 그대로 갈게. 잠시만 만약에 수정되면 진짜 아까 그 형부 솔방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아 네가 불러도 그냥 뭐 솔방 시킬 거고 너는 100을만 하기야 냅두진 않을 거야. 아니, 나는 씨발 이기는 의미가 없잖아. 아니 얘 외편을 너무 들어주는 게 돈 많이 벌어놨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 형. 네가 나 뽑았으면 너도 보라 시킬 거야 개새끼야. 아니 형 대가리 총 맞았어. 나 형편밖에 안 들었는데 내가 이 형편을 들었다고? 어 그래? 어? 나 형 나 이 형편 들지 않았어 여러분들? 아 잠시만. 아 근데 너도 리니지만 하게 냅두진 않을 거야. 아 어떡해. 왜 저것도 아니 이게 뭐 보라 노선으로 가게? 아니 좀 섞어서 해야지 섞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성태씨 솔직히 예, 예. 솔로 두 번 조랄싸로 나오고 있고 두 번 두 번이 맞아요. 긴장감 있는 거는. 두 번 두 번 맞습니다. 맨날 역전도 예. 나고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수장 바꾸는 거 저도 원하진 않지만 그나마 시청자도 그래도 긴장감 있는 거는 두 번 두 번 해도 한 시간 건 나와요. 등수 두 번 두 번. 킬로 갈 거 킬로 가고 등수 핸디 드릴게요. 네 룰대로 하세요. 킬로 야 킬로 갑시다 여러분. 1등 제일, 지금 아, 치킨은요? 치킨 먹으면은 3킬 플러스 갑시다. 오케이. 3킬 플러스 치킨이 3킬 플러스 치킨이 3킬 플러스 치킨. 아 근데 솔로라서 약간 좀 약간 루즈할 수도 일단 있는데 일단 팀복 입으세요. 팀복 예? 아니 팀복은 팀복 입으세요. 자 들어가세요. 일단 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왜 짱 빨리 하세요. 안 되면 여기서 존나 욕하네.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해. 씨발년아 좋다 개바른다. 아니 너는 대... 내가 이길 수가 씨발놈한 넌 내일부터 뒤지는 줄 알아. 너는 14대형 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아 팀복 입어 씨발놈아 팀복 입어. 개발로 드릴게요. 팀복 입어. 야 다 팀복 입어. 야 근데 우리는 저 캠이 어떻게 나오냐? 아 여기 이렇게 나오면 돼 형. 어 오케이 오케이. 야 태현아 캠 세팅 좀 해주라. 아 오케이. 두 판입니다 두 판. 예. 한 판하고 내가 한 판 할 거예요. 오케이 저 본캐로 하겠습니다. 예? 본캐. 아 본캐라면 재미없죠. 왜요? 아니 솔로는 본캐 이거 어차피 경쟁전 그거 아닌가요? 예. 어 상관없네 병신 새끼 출발 잘하는 새끼 만났잖아. 저 본캐 하겠습니다. 존나 역겹네 병신 새끼야. 아 진짜 제대로 발라 제발 씨발 수자 바뀌면 좋댔다 제발. 소령이는 누가 수자인 게 좋아?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철구 형이 좋긴 한데 근데 철구 형의 불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남순 형이 해보고 이제 남순 그렇지 그렇지 와야 될 것 같아. 소령아 정확하다 너. 어떻게 어? 나도 마찬가지야. 좀 여기 좋아. 좀 보이고 그다음 나도 살짝 보이게. 다른 수장이 한번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해. 남순이가 너무 묵살당했으니까 의견이. 나는 야 형은 일편단심. 나는 알잖아. 일편단심 철구지. 알지 여기지 그렇지. 아, 응원해줘. 내가 나를 또 응원해줘. 무조건이지. 응원해줘. 그렇지 그렇지. 야 소령아 남순이 형 응원해야 된다. 어, 나 응원해야 된다. 나는 성태 응원할게 나도. 저역하세요. 존나 역겨운 새끼. 여러분들 아시죠 저? 저 아시죠? 내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오늘 24시간 방송. 미친것도 없이 지르네 병신 새끼. 아 진짜 24시간 방송이야. 네가 뱉은 말이야 그거는 병신아. 내가 이기면 너 24시간 한번 해라. 진짜 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야, 내가 그래. 수장 다시 되는 순간 이 새끼는 이 새끼를 일단 너 작정 씨발 너야 씨발 새끼야. 머리 조이도 하고 지부리지 말라고. 너네 개새끼 집에 가서 바로 24시간 방송이야. 족같은 새끼야. 막내가 한 얘기도 좀 들어 이 새끼야. 자 이 새끼 왜 1인칭으로 들어갔냐. 와 이 새끼 1인칭으로 들어갔네. 어? 1인칭 나가. 아 근데 나 연습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나? 어? 1인? 야 1인칭 됐는데 어떻게 해? 아니 일단 나 한 판 연습할 시간 주세요. 어차피 지금 갔으니까. 오케이. V 눌러보면 1인칭. 제 실력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칭 됐는데? 아 알았어 닥쳐봐. 이거 좀 바꿔주세요 매니저님. 네. 한 판 보여줘. 한번 손 좀 볼게요. 아, 네 장이잖아요. 아 보세요. 이거 솔로예요 지금? 네 솔로입니다. 쌈바드 피고 올게요. 네. 아니 근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 이거 대리다 그러면 하면은. 아 대리라고? 아 그럼 대리야 대리. 아 경쟁전. 경쟁도 솔로 하실 거죠? 네네. 그러면 저도 아 그러면 이렇게 두 판씩 해야 유지하지 않겠네요. 맞죠? 한 판 아 두 판씩 오케이. 왜냐면 계속 판씩. 아이디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 오케이. 제가 딱 예상할게요. 40개 못한 두 판에 40개 못한다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겨요. 바로 자 아이디 빨리 매니저. 매니저 뭐야 임마. 매니저 커피 가져오고
배틀그라운드 그 아이디 세페 빨리 아이디 비버 내 카톡으로 보내. 아 나 이거 근데 배치고사를 좀 잘 봐가지고 이게 애들이 약간 매 존나 높은데 지금 오바 떨지 마시고요. 레이팅 개 높은데. 아 좋댔네. 야 이게 야 이기면 24시간이에요 바로. 어? 이기면 바로 24시간. 일단 너랑 너 24시간 방송이고. 야 너가 이기면 나 철구 24시간 시킬게. 오케이. 형도 해. 창현 형도. 같은 한 몸이니까. 저 탈퇴할게요. 철구 수장 아니면 굳이. 그럼 또 뭐야? 아 여러분들 컴팩으로 해도 무조건 아 이거 무조건 자 도전입니까 이게. 연습입니까 도전입니까? 아 바로 도전이죠 저 같은 경우는. 도전 바로 갈게요. 아니 어떻게 씨발 이렇게 나대는 거지? 어, 오늘 매방장 존나 잘했고요. 와 존나 나대네 이 새끼. 존나 역겹다. 복귀 한번. 저는 여러분 아시죠? 18개 치킨 바로 두 번 만에 먹은 거. 40개 딴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더 나은 비글즈를 위해서 아직 제대로 갑니다. 더 나은 비글즈네. 와 존나 역겹네. 자 볼게요. 한번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4명이야. 원래 64명이야 얘들아. 먹어. 경쟁전이라. 아 네.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저는 배틀그라운드 연락 왔어요. 지호님한테. 뭐라고요? 아 피오님한테. 아. 첫발 좀 알려달라고. 네 연락 왔고요. 그래서 좀 가르쳐줬습니다. 피오 드릴게요. 피오 넘사라고 생각하시죠? 예 피오가 원탑이죠. 피오 킬러기 제가 이겼고요. 아 백화도 가야죠. 키보드 뭐야? 겁나 좋아 보이네. 이거 바꿔야겠다 나도. 바로 아, 또 젓가락 쓴다. 젓가락 또 잰다 이 씨발 새끼. 와 존나 역겹네. 키보드 자 2라운드니까 여러분들 저는 루즈하지 않게 누구처럼 짤팍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루즈할게요. 존나 역겹고요. 해보세요. 제발 수장 바뀌면 좆된다 제발. 족구야 배그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해. 젓가락 그거 뭐야 뜨뜨가 이게 뭐 따라하는 거야 지도 그거. 아 각도 잘라고? 각도, 각도. 아 이거 이용호 따라하는 거야 병신 새끼. 이렇게 이렇게. 예상합니다. 도전! 총도 못 쫓고 뒤질 것 뻔해요. 맞아요. 어차피 킬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역박해요. 근데 치킨 상킬 있어요. 네 치킨 자신 있고요. 어 뭐? 아 이 씨바 저격이네 또. 와 경쟁전인데 존나 많네 개나. 아니 이거 개오바. 야 하면 되지 성태야. 똑바로 해 저. 아 이거 너무 많아. 총 먹어. 아 좋댔다 씨바. 나이스. 물결표 레이님 별풍선 열기 알로항. 설계. 와. 아이캐치님 별풍선 열기 알로항. 닥쳐라 게임 집중하게. 전자는 어떻게 끄지? 나 옷 입어야 돼. 옷 입어. 저장이 될까? 껐어. 전자 껐어? 껐어 내가 껐어. 방피나 없지. 골포도 있네. 아이고 존버 타네 존버 타. 존버 하면서 하는 거고 원래? 존버 타고 있죠. 경쟁전이고요. 일반 매치 아니고요. 네. 저는 여포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제 실력? 아 이 새끼 좀 하는 새끼네. 아, 아 레이팅이 높다니까 아, 내가 지금. 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도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여러분들 조용히 하라고요. 저로 똑같이 해주세요. 인정 그래야 재밌습니다. 와, 새끼 뭐 잠자나요? 경쟁전 애들 다 잘해. 큰일 났다 이거. 아까는 뭐 아, 조졌네. 아, 그 뭐냐? 그 누구처럼 봄 11킬 때려 잡고 여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아, 천천히 해라, 성태야. 응원하시는 거예요? 왜? 연막치네 아, 이거 봐. 아, 존나 센스 있잖아. 애들 잘한다니까. 나이스는 바로 갔습니다. 고수야 고수. 뭐 멈췄나요 컴퓨터? 대육배열 있긴 한데. 아 반대 1층에 있고. 제발 15기 이상 따라 그래도 이기니까. 제발 반대 1층 있고요. 앰프 패치 안 됐지 얘들아.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나게 안전하게 하고 있네요.
죽었다. 새로 나왔고 게임 끝났고요. 동방 여러분도 성대 팬이네. 성대가 이겨라 그러시네.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지라 존나 웃겼네. 보여드릴게요. 라면 다 됐습니다. 아, 새끼 절대 안 움직이네. 큰일 났다. 어우, 예. 저기 있다. 반대편 1층. 앉으세요. 일어서면 앉아서 보세요. 싫어요. 와, 저거를 못 잡네. 두 명, 두 명. 싫어요. 일단 나였으면 이 조건 냈어요. 상대가 좀 뽐새 있는 새끼네요. 저기 아, 라면 냄새로 또 방해하시네. 아, 아 좋다. 아이. 내가 먹어야지. 야, 족발 먹어라 이거. 니 든든하게 먹고 24시간 해야지. 먹어놔라. 자, 알았어. 잠깐만. 뜨거. 아, 저한테 좀 갱세 놓지 마세요, 이 양반들아. 족구 주세요, 족구. 왜 민심을 시켰어지? 왜 욕 올라올 것 같나요? 전부한다고? 아니고요. 집중하세요. 아, 라면 냄새 뭐야? 아 씨발 뭐 비행기 새끼 너는 좋대 이제 일주일 났어 이겼어 이거 아 라면 냄새 이겼어 아 씨발 야 휴지 가져 휴지 코 막아버리게 이 새끼 이게 솔로 경일전이라 여러분들 잘한 새끼 맞고 잘하는 새끼다. 저기 올라가면 잘하는 새끼거든요. 진짜 서클 봐야죠. 서클도 못 보고 있어요. 야 아까 봤고요. 아 저한테 저 혼자 치부리면 멘트 치는 거예요 그냥. 셔츠지 마세요 송듯이. 더 많이 내렸는데 여기. 야 시간 좀 숫자가 30명밖에 안 돼. 어? 코 막어. 집중돼 안 되잖아. 이렇게 편가르기 하시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우씨. 안 돼. 절대 흔들리지 마. 끝나고 24시간을 준비하세요. 저쪽에 있고요. 그럼 너가 라면 좀 먹어라. 너가 하시고요. 이렇게 맞춰서 먹어. 그럼 안 뜨고. 이렇게 해서. 아유. 일단 여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배율을 좀 이제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존나 역겹네요. 존박했다는 건데 전문용어로. 패치된다. 글로 하지. 항상. 뭐야 이게. 일단은 와 이거야 탄속이 진짜 병맛이다 이 새끼 아 이거 뚝배기 날렸어요 좋대 탄속이 여러분들 족같아 이 새끼 진짜 못하네 탁탁탁이 있고 탁탁탁 이거는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탄속이에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아까서 그런지 저 18개 치킨 했고요 이래서 문제가 많아요 성태는 피지컬이 없어 그러니까 다 오더나 피지컬이나 샷발이 다 그냥 판타치야 다 파괴할 때 조져야겠다 일단 수장은 다시 전해요 수고하셨고요 당신은 오늘 푹 쉬세요 푹 쉬시고 아예 오늘 이 사진 방송 잘 준비하세요 저는 오늘 성태편인데요 예? 성태편인데요 저는 성태편이니까 내가 수장하면 니는 좆되는 거라고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아가리 털어 싸닥 쳐 제발 왔죠? 왔죠? 오케이 그렇게 나오고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2킬! 2킬 했다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클래스 많이 떨어졌다 오케이 잘하는 새끼다 잘하는 새끼야 이래서 여러분들 패카도 낼 필요가 없는 게 여포하는 척 하면서 존버하잖아 차릴 거면 짤파밍 하는 게 맞지 다까지 왔다 좆됐다 방금 좀 인정할게요 방금 좀 반속 좋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반달 숫자 깔라 그러네 솔로 경련전입니다 3층 일단 치킨 못 먹은 답이 없네요. 새끼 어디 갔냐? 아, 새끼 존나 잘 싸. 뭐야? 어디야?
나이스! 몇 킬 했는데? 나이스! 아 씨발 2킬밖에 나이스! 됐어요. 야 아, 잘했어. 잘했어. 24시간 축하드리고요. 잘했어 잘했어.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라면 치워야겠다. 아 예, 라면 치워세요. 아, 시원하게 치우세요. 아, 아, 완전 적용인가요? 아, 적용입니까? 적용 아니죠. 아 진짜 핵이네 씨발. 와 핵이란다 존나요. 오른쪽 밑에 도는 거 보네. 핵이네. 아 핵쟁이 씨발씩. 사플 다 들리죠. 요즘에 사플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나 역경 뭔지 아세요? 뭐만 하면 핵. 뭐만 하면 핵. 봐봐. 와 씨발 핵이네. 핵이네. 와. 아니 저 정도는 다 기본으로 쌓여 요즘에. 핵한테 죽었네 존나. 나 여자를 왼쪽 오른쪽 무비 치면서 피했어요. 병신새끼 존나 못하네. 아, 존나 역경네. 자 오케이 일단은 상대 2킬로 마무리 좀 짓고요. 자 네. 자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리를 바꿔. 두 판 아니야? 두 판 해야지. 두 판 아니야? 왜냐하면 아이들을 바꾸고 뽀야 돼. 오케이 성태야 한 판 더 기회 있다. 성태야 좀 집중해보자. 성태 집중해보자. 화이팅! 가자! 제대로 제대로. 아 여러분들 저 짤파도 올게요 이제. 이거 말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라면 이 새끼 이 새끼는 여포 하면 정말 하고 어느 정도 일반인 약간 중수 정도 만나면 존버를 타요. 예? 이럴 거면 처음부터 짤파를 가요. 아, 짤파 줄게요, 여러분들. 아, 약간 첫 판, 두 번, 아, 두 판이니까 첫 판은 살짝 루즈할까봐 나 지금 존나 옆에 있지. 시청자들이 뭐 무효들이 지금 무효해드릴게요. 아, 무효해주세요. 아니, 무효 안 하고요. 왜 근데 버벅이세요? 무효 안 하고요. 근데 이 길은 좀 심각하긴 하다. 나는 여러분들 지금 싸노 걸렸다, 나이스. 싸노기 또 성태가 또 잘하는 맵이지. 손 보세요. 전 아. 여유 있습니다. 아,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뭐. 다른 맵 해도 되나요? 싸노 예? 아니잖아. 아 다른 맵 하세요. 다른 맵 하세요. 예, 예. 인정해 드릴게요. 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격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인정해 드릴게요. 아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맨 말하면 저격이니까. 근데 왜 말했어? 아니 싸노 아니었잖아 방금. 아 그랬어? 응. 아 근데 너무 성태가 좀 이제 배그 실력이 뛰어치기 당했네. 아 자 제대로 한다 이번. 아 제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 치킨 먹은 플러스 3이죠? 예 확인했어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딱 말할게요 성태 씨. 예예예.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10킬 이상 따는 사람이고. 예예예. 예, 예. 일단 당신 여기서 40킬 이상 못 딴다 못 이긴다고 생각. 아 제대로 할게요. 저는 일단 두 바람을 일단. 자 제 맵 제 주맵 나왔고요. 귀엽습니다 형님들 존나 귀엽네요 씨발 귀여워서 역겹네요. 자 제 맵 나왔고요 끝났습니다. 이 맵 아니고요 내 맵이고요. 40킬 이상 못 뛰어. 이거 알고 얘기한 거야. 알고 얘기했지. 어 방금 말 잘했다. 내 컴도 아닌데. 근데 헤드 준 거지. 병신. 아, 그런 거야? 일단 너 24시간 준비해. 씨발. 너 뭐야 이 개새끼야. 꼬라보지 마. 씨발. 아, 너네 오늘 다 뒤졌다. 내가 이기는. 남자 이겨야 돼. 아 성태형이 이겨야지. 아. 성태형이 된다. 아 오케이. 약간 루즈해도 존나 안전하게. 저기요 안 루즈, 저기요. 안 루즈해. 성태 씨. 네, 안 들리고요. 치킨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수나 더 도움 됩니다. 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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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이제 괜히 이러면서 이제 아 이제 방송 생각 안 할게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실력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 새끼 변 밑밥 무시 알았어, 알았어. 오 좋아 좋아 면제 좋아요. 우리한테 왜 그래? 바로 간다. 그래 마세요. 성태 이겨야 돼. 어 성태 이기는 게 나. 너는 성태 이겨야 돼. 어, 너는 살았다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작게 말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말이 안 나가면. 좀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안 들리게 살짝 말할게요. 너는 그냥 이거 집중하세요, 도대체. 그럼 제가 또 이제 배그 프로 게이머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해설하는 느낌. 안 들려요. 왜냐면 이어폰 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성태 팬님들. 밀배 개 많이 내렸고요. 어, 내 동선 따라하네. 제가 원래 저기 자주 갑니다. 저기가 존나 안전하죠. 다시 바꿀기 해드릴게요. 누구를 응원하세요? 박철 병신 새끼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성태야 너 할 수 있어. 어? 사랑한 예준아. 어? 눈 좀 깔아. 알았으니까 눈 좀 깔아. 뭐? 살 수 있다고. 어. 보자. 끝나. 아 병신 새끼. 자 사랑하는 성태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이번 느낌 좋다. 뭘 바꿔 이 개새끼야. 앞에 봐 이 씨. 그래 좀 앞에 좀 닥쳐. 와 근데 다 뒤져. 앞에 봐. 짤 존나 많네. 어, 템 좋게 나왔네. 이 변명도 못 되겠다 이제. 템 쓰레기고요. 아, 집중하세요. 저 그냥 혼자만 하는 거예요. 오디오 채우는 거예요. 차 뺏겼다. 일단 솔로 경쟁전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차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고수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로자를 저랑 만나가지고 제가 대가리 후드로 쳐맞고 전부 핵이라 그랬어요. 로자를 다. 제가 군대 시절 때. 핵소리는 그거 맨날 듣는 거 아닌가?
형태 네가 얘기해줘. 족구 얘기하는 거 방해 별로 안 돼? 어 방해 안 돼. 어 그럼 됐어. 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방, 방해하세요. 최국 씨. 아 전 아 그럼 구질구질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방해하시라고. 아니 아니 구질구질 안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치킨을 먹고 한 20킬 땄으면 그래야 내 자신한테 이겨도 뭔가 만족스러웁니다. 소위 2킬 4킬 땄다 이겨도 안 좋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배트프로그램도 프로게이머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민 좋다 성태야. 배를 났고요. 게임 끝났고요. 좋아 좋아. 여러분 아시죠? 200m 베릴 연사샷 보셨죠 여러분들? 2주 전에. 하츠, 오케이. 내가 보자비. 좋아 좋아. 하츠 잘 구했어. 좋아. 풀파다. 나머지도. 지금 유리한 상황이야 성태가? 아 지금 성태가 지금 파밍 너무 잘 됐어. 템이 잘 떴어요. 템이 잘 떴으면 뭡니까? 손이 이상한데. 아 됐어 여기서 하고. 나도 진짜 씨발려. 게임 좀 보기 닥쳐 알았으니까. 진짜 뒤집어. 아 닥쳐 안 닥쳐. 아 난 배그를 안 보니까. 자 서커 좋죠. 이럴 때 서커 어디로 가느냐. 이제 킬을 따느냐 존버를 하느냐 차이가 다르죠. 킬 모로 가야죠. 역겹고요 멘트. 저 총이 뭔데? 좋은 거야? 베릴이 지금 제일 좋은 총이에요. 베릴. 일단은 배틀그라운드 운영자님 보실 것 같은데 M4 다시 돌려놓으세요. 존나 존노잼이니까.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틀그라운드는 M4가 이제 딱 떴을 때 그 기분 존나 흐뭇하고 뭔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M4가 쓰레기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맛이 없어. 템이 뭐가 뜯을 때 아이고야 8배 났고요. 어? 아 운영자 보고 있네. 너 8배 못 쓰잖아. 잘 써왔어. 괜찮아. 됐어? 8배는 뭐야? 8배 잘 안 뜨는데 이걸 주네. 배율이야. 네. 좀 더 경쟁전은 많이 뜨고요. 아니 대답하지 마. 집중하세요. 또 배면거리 찾지 마시고. 참. 6배 써야 되는데. 난 근데 100을 안 보니까 성태 몰랐잖아 처음에. 나 얘 공부하는 그분인 줄 알았거든. 아 진짜 난 100을 아예 모르니까. 좋았어. 내 100을 살려준다. 아니 나는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 근데 강성태 드립은 웃겼다. 어 인정. 어, 강성태. 아이고야 차도 있고요. 아 좋네요. 유명한 줄 몰랐어요. 자 저였으면 여러분 어디 가느냐 아시. 아 저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개피다. 와 뭐야 씨발 아 존나 놀랬네. 와 아 씨발 이걸 잡는다고? 존나 잘한다.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거.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잘하긴 잘한다. 근데 상대가 못했어요 솔직히. 확실히 뛰어치지 마세요. 와 놀래라. 와 이건 좋았어. 아 진짜 잘했어. 왜냐면은 저 되게 유리한 아 근데 철구 형도 이 정도는 했어요 18킬 할 때. 그건 인정합니다. 아 그거 거의 다 보셨고. 아 그것도 맞아요. 아 제발 눈 좀 봐. 저한테 부르지 마세요. 방금은 응원하잖아요. 방금 좀 이제 배터가 붕수 만났잖아요. 근데 뒤졌습니다. 예. 어 좋아. 여기서 운영 간다. 좋고. 마트 쪽 갑니다. 저는 마트 정중앙이거든요. 이건 킬보다 내가 치킨 땅이 제일 베스트. 아 좀 닥쳐넌 씨발려나. 너 뭐 아니야 이 씨. 계속 그렇게 씹으려. 너는 좆된 줄 알아. 씹을 거야. 그런 새끼야. 그런 새끼. 치킨 먹으면 3킬이죠. 3킬 플러스죠. 아 또 이러면서 씨발 존 못하고 밀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잠금 돼. 아 근데 나 진짜 스르륵 8배 만나면 나 진짜 보여줄 수 있는데 피우냐 철구냐 누가 스르륵 진짜 최강자인가 보여줄 수 있는데 탄속 대결. 알았어 나한테 8배 주세요 운영자님. 어? 봤죠? 역! 와 나도 진짜 바보다. 아 왜 못 죽이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는 자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샷발이 병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속이 바로 그냥 빠르게 안 돌아가고. 형태 이 새끼 집중 안 하네 이 씨발년이. 방금은 나도 잡겠다 이거. 지나가지만 병신아 잡기 힘들어. 잡기가 힘들어. 병신아 그냥 쏘면 되는데. 그냥 대충 쏘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낙차가 있어. 아, 생각을 잘 못하네. 여기서 대기하게 되면 저격도 붙을 것이고 자리도 별로 안 좋은데. 솔로는 운영법이 따로 있습니다. 스쿼드랑 달라요. 나이스. 오, 내 방 바로. 오, 좋았다. 방금 인정하면 탄속 좋았어요. 나보다 좀 느렸는데. 좋았어. 잡은 거야? 못 잡았잖아. 못 잡았어 아직. 가서 제대로 죽여야지. 근데 상대로 좀 폼새를 좀 낼 줄 아는데. 폼새 좀 낸다. 잡아주는 거. 이거를 이게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실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나이스다 나이스다. 숨을 데 없다. 별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수류탄 마무리 좋아. 절대 안 죽어. 죽으면 내 손가락 자를게. 안 죽어요 수류탄이. 안 죽어요. 느렸어요. 나간다 나간다.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2킬. 아니, 2킬 땄다고.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와, 저 조그만한 걸 보자. 자, 누구로 원하시냐, 바꾸기 해드릴게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그래요, 병신년아. 너는 누구야? 말 걸지 마, 이 씹새끼.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 그릇만 하자. 그래, 한 그릇만 하자. 한 그릇. 7킬 이상만 가도 돼. 오케이, 스크스. 야, 타이어 터졌다. 타이어 터졌다. 정말 생각을 못한다. 여기서 연막을 왜 깔죠? 잠시만. 안 그래 타는 것 같은데. 얘네들. 어? 침착하고. 아! 왜 못 쏴? 왜 못 나온 거? 아, 이걸 뺏겨? 이게 형 총알이 낙차가 있어. 아. 탄도학이라 그러지. 그거. 야, 육배로 바꿔라. 뺏긴 거구나. 아유, 뺏긴 거구나. 형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좋아해. 치킨을 왜 먹어? 치킨 먹어. 플러스 밥이 1등이 치킨을 먹는다. 아, 1등을? 네. 어, 1등을 하면 치킨을 왜 먹어? 자꾸 창구리한테 대답해주마. 일부러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 아, 아니야. 잘 몰라서 나 대글을 아예 안 해봤다니까. 1등 하면 치킨 그 하면 있어요. 1등 하면은 너 24시간이야. 너 알고 있어. 어. 성태야 화이팅. 성태야 집중만. 뭔가 존나 뿌듯하다. 성태 게임하는 거 나 유튜브에서밖에 못 봤었는데. 어, 나도 신기하네.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네. 철구 형 질 것 같은데 자기 장비 아니라서. 그치. 시도 끊는 거 너무 좋았다. 으쌰. 통다 있죠? 되게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놨네. 왜 안 쏴? 왜? 안 쏠만 하니까 안 쏘는 거야. 아 그래? 쳐. 아 맞네. 방해하려고 그러네. 쏘다 천천히. 아니야 몰라.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야. 나 성태 거 우결 영상밖에 안 봤어. 누구? 저 그 김. 오, 왜 안 써? 이거 거의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잘 쪼아먹었어! 나이스! 잘 쪼아먹었어! 3킬 좋고요. 어, 자기장 나쁘지 않아. 자기장 나쁘지 않아. 귀엽다, 귀여워. 아, 이게 그거구나. 자기장 안쪽으로 왜 들어가지? 나였으면 그냥 인쳐가지고 좋은 자리 잡으면서 집에 쪼아먹을 수 있거든요. 한 마리 더 있거든? 아, 쳐버리고 싶다. 저 개새끼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이따 매도 엮여갖고 넌 뒤에 준비하세요. 굿굿. 소리 안 나요. 아, 소리 안 나요. 와, 저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얍삽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승리에 목마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안 나와? 아 집중하세요. 제발 20킬 따라 제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재밌으니까. 이게 진짜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차분하게 기다려봐. 차분하게 기다리래.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경쟁자들이라서 진짜 생각을 못 한다. 피 달고 있는데?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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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어, 레알 집중하네. 좀 멀리 있어요. 와. 근데 봤어. 잘한 새끼다 쟤. 저 뽐새 좀 할 줄 압니다. 예, 제가 인정할게요. 차라리 저런 잘한 새끼 만나버리면 여러분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뭘 한다고 하거래 더러운 병신 같은 게. 귀엽다. 넌 질 줄 알았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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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죠? 오! 아유, 아, 아깝다. 진짜 역겹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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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케이! 4킬! 좋아! 뭐 이 정도면 잘 떴다. 어, 잘했다. 잘했다. 귀엽네요. 아, 차 꼈어. 안 돼. 차 꼈어. 산이 있잖아. 아까 풀숲에 네 오토바이 내려오고. 아, 그런 거 하지 마! 나를 닥쳐 10새끼야. 나 여기 편이야. 너는 48시간 더 추가. 병신새끼. 넌 씨발 56시간 할 줄 알아. 병신새끼. 아 파밍해야 되는데. 어, 아까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야 안 먹어도 돼. 지금 아이템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게임하면서 키보드 서클 멀다. 서클 멀어. 아 존나 역겹네. 네 면상 부수셔. 닥쳐 병신새. 그건 맞지. 뭘 꼬라봐 이 개. 그래. 내가 한 그릇만 하자. 한 그릇 이상이야. 어, 괜찮아. 좀 나빼드. 제 실력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걸요? 봤잖아 제 실력. 아 좀 싸닥쳐. 나발이 생겨나니까. 그럼 4K
기르면 많이 못 딴 거 아니야? 존나 많이 못 땄지.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좋고 옛날에 막 경쟁전이면 막 그러던데. 예, 경쟁전에 경쟁전 존나 봤어요. 게임에 집중해. 아, 아직 뭐 충분히 여유로워요. 지금 같은 마인드가 성패 진가는 후반에 드러나. 아, 지금만 따자 형. 안전빵으로 가. 얘 별명이 죽은 성태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약발 다 됐어. 경쟁이 된 게임이야? 네. 몰라 맛있게 좀. 굉장히 가차. 아니 형 대답해주지 말라니까. 형 방해하려고 그런 거라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토바이 밑으로 위로 가는 거 제가 만들었어요. 네? 아 내 똥. 앞에 오토바이 간다. 저걸 잡겠다고 잡으면 뭐 패기 인정하지만 뭐. 그러니까 안전빵 가자. 그래 치킨 맥주 가자. 존나 이거. 아싸리 치킨 먹고 삼촌 챙기도 훨씬 나아. 어, 그게 나아. 왜냐면 안전빵으로 해. 쟤는 어차피 아니, 후수 두지 마세요. 너는 어차피 팬미팅 할 거라서 금방 뒤져. 아무것도 맞아. 내가 딱 말할게. 도발할게요. 선대 팬분들 다 덤비세요. 자, 지금 카톡에다가 조건반 좀 만들어주세요. 아, 쫄리나봐요? 왜 이렇게. 아, 쫄리나봐요. 저격 들어오라 그러고. 아, 저격하세요. 예. 쫄리나봐. 성대 나한테 실력 빨리는 거 그냥. 오케이, 알겠어. 아, 서클 왜 이렇게 멀어? 쥐가 존나 늦게 가는 거. 서클 왜 이렇게 먹어? 이 지랄. 존나 이거. 어, 좋아. 컨트롤 잘했어. 기본이지, 오토바이 컨트롤은. 쇼크 죽는 거 아니야? 중간에 더 마셔주면 돼.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로자르가 인정한 샷발, 그 다음에 피오가 인정한 오픈 채팅방에다가 조건방 좀 만들어주세요. 이미 개설됐어요. 오케이. 진짜 배그 BJ가 이렇게 운영하는 건 처음 봅니다. 많죠? 나였으면 뒷동산 가요. 배그 용어 멘트도 있거든 장소마다. 그건 다 알죠. 아, 좀 뒤로 꺼져 있으면 안 되냐? 배그에 아 씨발 그 말이 이 새끼 좀 디스 야무지네. 오케이 너 뒤졌다 씨발. 일단은 한 가지 플레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 잘하는 새끼만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른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새끼 진짜 여포한다? 이 새끼 진짜 자기 실력을 진짜 너무 믿고 있어요. 보여주나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속력 줄이면 안 되는데 이 자리가 스쿼드 때도 많이 쓰는 자리예요. 얘는 좀 딜을 신경 안 쓰네. 자리 좋다 상태야. 그러니까 자리는 좋은 거 인정. 스쿼드 때는 많이 쓰는 자리야. 봤다. 어제 잘한다. 오케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였잖아요. 카오팔 썼어요. 아, 니다가 56시간 뭐 할지 생각이 나네. 개새끼야, 닥치고. 와, 샤인 머스켓이야? 겁나 맛있겠다.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정말. 너는 씨발이야. 너는 일주일 동안 씨발 소방이 돼. 개새끼. 계속 부려버린다. 너는 일주일 동안 방식 못 끌 줄 알아. 개새끼야. 그대로 먹는 거야. 드디어 박치. 내 편이 됐네. 오케이. 이 박치라고 넣어준 거야. 아, 샤인 머스켓 개나지. 한번 먹어봐. 씨 없는 저거야. 형 씻었어? 안 씻었으면 이거 농약 묻은 거야. 와 이거 괜찮아. 야 애벌레도 먹는데 집중하세요. 지금 정 만났어요. 새끼 어디 갔지? 잘하는 새끼입니다. 잘하는 새끼예요. 그리고 시간대마다 고인물들이 있는데 새벽 시간에 배그가 고인물이 존나 많아요 여러분들. 예 네,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저기 있네. 킬 먹었다. 자나네 아이디 보자. VLG 저거 길드입니다. 길드. 저도 길드 들어갔었거든요. 군대 있었을 때. 안전하게 아, 이 새끼 내 창법 쓰네. 이거 개구리 창법이거든요. 이거 점프 하면서 시야 넓히는 거. 나타나네. 저 새끼 뭐 쓰는 거야? 잘하네. 저 새끼 앞에 뿜새 있는 여기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스쿼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새끼야. 잘해. 근데 나한테는 안 되죠. 지금 죽는 것도 괜찮아. 10만 못 찍고 10만 못 찍고 이 새끼 10만 찍으려고 치킨 메타 할 거거든? 지금 죽어라 그냥 씨발. 어?
아, 새끼 핵이네. 아, 씨발. 아, 핵 존나 많네. 아. 자, 이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킬이었죠? 아니, 씨발 무슨 6킬. 6킬. 자,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10만 찍으실 거예요. 아, 그거를 왜 받으세요? 뭔 10만 드립이에요. 아, 야, 씨발 뺄 걸 그냥. 아. 5만 좋았다. 아, 6킬 좋았다. 6킬. 아, 야, 6킬 너무 못 했어. 아, 근데 좀 어렵네. 보니까 솔리라서. 오빠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다. 아, 우리 오늘 6킬은 할 것 같은데. 아니, 6킬, 6킬은 내가 너무 못해. 내가 진짜 못한 거야 이거. 아, 근데 아, 원래 못해요, 당신. 아니, 근데 첫판에 보여주려다가 10만 못 찍어서 이 새끼 10만 찍으려고 시달하고 있다. 아니, 아니. 할지? 어, 너 근데 너 존나 역겹다. 너 씨발야, 내가 이기는 순간 개새끼야, 너는. 갑자기 개새끼야, 지금 수장 아니잖아, 미친 새끼야. 지금 수장 보고 얘기하는. 아니, 배그는 원래 배그는 후반 갈수록 많이 봐. 그래. 어. 아니 얘도 생각을 삼아 빨리 하자 뭐 하는데. 네, 인증만 받으면 돼요 이미. 아니 네가 메일이야. 아니 메일 제 메일이 아니어가지고 잠시만. 야 수혜가 빨리 해라. 마이 장기 드려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예, 예. 머리 조아려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빠 씨발려나 좀. 아 자꾸 말 시켜. 와 이 씨발려 오케이. 넌 뒤졌다. 너부터 수혜가 할 말 있대. 어 너 씨발려 할 것 같긴 한데. 그래 빨리 제대로 지금 타라. 아 정확히 말해. 제대로 지금 말해. 타라, 지금 말해. 응 싫어? 응 싫어? 자, 저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자, 배가 들어갈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성태 씨 좀 보고 배우시고 앞으로는 좀 역겨운 멘트 뭐 핵 만났다. 존나 역겨운 제대로 보이시나? 예. 그때 내가 18킬 한 거는 약간 좀 봇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못 잡았어. 맞아. 여기서 한 8킬 이상 한다. 그럼 무조건 인정할게요 제가. 어, 인정. 아, 근데 난 솔직히 너한테 인정받기가 싫어 미안한데. 아 네가 뭔데 나 인정. 아니 14대 0이잖아 14대 0. 그거는 지금 다 대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아 그러면 안 돼. 김태희 장난이야. 빨려 김태희 나와 개새끼야. 내가 이렇게 하겠냐? 아 야, 아니 아니 앉으세요. 괜찮아 이제. 왜? 앉아서 옆에서 영화 앉아야 야구 털어야 돼. 저기 나오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세요. 아 제가 옆에서 뭐 힌트 드릴게요 제가. 아 그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솔직히 연습 모드 가서 연습장 가서 좀 바꿀게요. 아 진짜.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 왜 쫄리세요? 아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연습장 들어가 주세요. 내가 근데 솔직히 세팅이 중요하긴 해. 아 세팅은 여러분 해야지. 왜냐면 이 새끼랑 나랑 다르잖아 얘들아. 아 나 첫 판부터 운영 갔어야 됐어. 아 이거 아, 또 역겨운 애들이다. 언제는 자기는 무조건 패거로 내려가지고. 아니 처음에 옆으로 간 게 내가 지금 개씹어봐 얘들아. 재구 씨 10만 예. 찍을 것 같으면 어차피 못 보니까 이게 톡 신호 드릴게요. 아니 나는 10만이 문제가 아니야. 나 숨잡을 딱 잡고 아 말해. 아, 너 나랑 나한테 욕지도 마. 너 치지도 마. 씨발야 너. 내가 이기면 뒤지는 거니까. 아니 근데 지금 훈련장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어 왜요? 어 된다. 안 되면서 이 새끼 안 되는 척했네. 아니 원래 아까 원래 서버 아셨으면 원래 안 되거든. 지금 되네. 고쳤네. 자 일단 설정을 보면 이 새끼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배그 좀 프로게이머들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볼게요 한계 설정. 존나 느리게 하는 이 새끼. DPI 몇 써요? DPI 800이요. 800 돼 있나요? 네 800입니다. 아 됐고. 상태가 되게 적은. 그거 안 찍기 저는 기본으로 다는데 기본 설정 해주시고. 기본값 있잖아요 여기 기본값. 아니. 그것 좀 해주세요. 빨리 그 줌피는 거. 아 그래? 아 그 빨리 줌피는 거. 나 그거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아 너 왜 그거 할? 그러니까 네 실력이 그 모양이. 조준 이거 조준이랑 다 바꿔. 아 이거 똑같아 그거. 달라요 반응 속도. 아 이 새끼. 아니가 아니, 약간 빨라요 약간. 아, 너 그거 안 쓰지 맞지? 나 안 써 안 써. 어 그래. 이렇게 할 거면 옆에서 하든가 존나 찡찡대는 개새가. 아 그래 계속 씹어라 너는 씨발려나 너는 내가 이기는 순간 개새끼야 너는 뒤지는 거니까. 미친 새끼가 너는 씨발려나 봐. 너처럼 잘못했다 이 개새끼야. 야 내가 이기면 너랑 견착만 없으면 되나 얘들아? 오케이 하긴. 잠시만 여러분 야 빠르게 1분 안에 끝낼게. 잠시만 이거 중요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돼. 이거. 봐봐 얘들아 봐봐. 훈련장을 얼마나 들어가면 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어 아는데 왜 보여주나? 아는데요? 견착만 없으면 돼? 루즈한 거 싫어한다는 새끼가 이걸 루즈하게 하고 있는. 아니 이거는 또 배구준은 내 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철구가 설정을 잘못을 할 거예요. 이건 인정합니다. 어차피 질 거예요. 근데. 맞아. 오케이. 아 내 마수가 아니라서. 네 잘 봤고요. 아니 제 아예 그건 아니죠. 일단 잡스러움 많아. 왜냐 제가 피오한테 배웠는데 이런 QE 지금 기울기 써서죠.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겉멋이 많이 들었다. 원래 약한 새끼 되게 시끄러운 법이죠? 맞죠? 형태 씨 맞죠? 예예 그렇죠.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 일부러 끈 거야 일부러. 꼭 이런 새끼들이 서든 할 때도 시발 막 그거 막 수압 존나 하잖아. 해팔자 해팔자. 치달아.
자, 대저동 핵파리. 과연. 자, 이제 이것만 쏘고 이제 들어갈게요. 네. 야, 철구야, 루즈하다, 루즈해. 어? 아, 근데 이거는 뭐, 손 푸는 거는 뭐. 이건 봐줘야 돼. 세팅해야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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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줘야 돼. 이건 해줘야지. 루즈하다고. 니가 철구야. 알지? 어어. 보여줘야 된다. 아, 자, 할게요. 내가 처음에 내가 괜히 보여줬는데. 아, 네, 할게요. 자, 화면 가려주시고요. 예, 예, 예. 자, 맵도 저도 만들면 되죠? 아, 당연하, 당연하죠. 자, A, B 이거 맞나요? A가 아, 왼쪽? 이게 오른쪽, 이게 오른쪽. 이게 오른쪽. 자, 얼마나 이 새끼가 못하는 건지, 이 새끼가 얼마나 역좋은 실력인지 이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성태, 화이팅! 근데 이거 보면 마스터리 레벨 올라갔거든요, 80으로. 어디? 경쟁전 지금 보면. 80이거든. 와, 게임을 얼마나 안 하면 경쟁전 아이디 봐. 경쟁전은 못 돌리네. 아니, 한 거 아니야. 그랬었다며. 저희가 오케이, 하나 하나 있나? 하나 있나?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하자. 확인을 하고 다른 아이디로 해야 돼요. 어, 성태 아니, 제아이디 제아 단계 드릴게요. 그냥. 어, 성마마 뭐 하냐? 아니, 상마미야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명신. 아니, 이거 배급이 아니야. 왜 들어간 거야, 이거? 상마미도 몰랐겠지. 상마미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뭐하냐 임마. 장난이야 방송이? 이 때문에 1분 날렸잖아. 해봐 이거. 자, 로그인 상태 거 이제 부캐로 좀 로그인 하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대리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정지시켜주세요 법제에서. 이 아이디. 오. 상태 거 형장님 정지시켜주세요. 아, 이 아이디는 정지시켜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예. 본캐만 정지 안 나가면 돼. 상태 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노트 키고 내 거를 배우세요. 진짜.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노트를. 왜냐하면 그러면 넌 내가 볼 때는 좀 실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참. 노트가. 야, 설마 노트 가져. 아, 14대 0이잖아. 14대 0. 제발 좀 1승 좀 하세요, 제발. 그리고 그때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 형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썰한 게 풀어지려자면 형태야. 왜 안 져줬어? 한 번만 와또 구라 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나 진짜로 성대 팬분들 내가 말해 오늘 수상된다. 이 새끼 48시간 그냥 노안조 시킬게. 인정? 형님들 성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존나 역겹네 이 새끼 말투. 오케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어, 잘 받아 적어. 자, 보면 아, 이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아직 안 들어갔네. 아니 이거 설정은 똑같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압니다. 좀 다치고 계세요. 좆바봐. 아니 씨발 누가 좆밥인 줄 아나. 1인칭이잖아 씨발. 3인칭은 바꾸라고. 어떻게 바꿔요? 저 있잖아요 TPP. 어디요? 저 톱니 눌러서 TPP. 나도 알아 씨발. 네가 뭔데 나한테 후계질이야. 야, 쳐버릴까 십새끼야. 어차피 질 거야 걱정. 자, 가보도록 할게요. 몇킬 따랐죠? 6킬 했어. 아니 경쟁전은 빡세. 키라 맞지. 키라 빡세. 첫 판은 내가 못하긴 했는데. 아이고 귀엽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귀여운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치킨 메타가 좀 빡세긴 하겠다. 치킨 메타 되겠냐? 운영이 안 되는데. 안 돼. 자세가. 어? 와. 운영이 안 돼. 운영 자세가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매번 너 매번 선택하신 건가요? 네? 네? 맵 선택하고 해야죠 저도. 아, 뭐 제일 자신 있어요 맵. 저는 솔직히 네. 아, 산옥이요. 산옥 걸 나이스. 괜찮은 맵 걸렸네. 어, 산옥 나이스. 자, 돌려도 되나요? 아, 지옥 귀다. 와,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돌려도 되지. 시키라 해줄게. 시키라 해줄게 여러분들. 아, 그럼 아, 떨어지면 그럼 돌릴게요. 떨어지면 돌려줘. 지금 돌리고 있지. 아, 왜 궁금해 하시니까. 짜놓으라고. 뭐 이거 그 스타일 있잖아요. 여포 아니면 약간 존버. 저는 여포죠. 왜냐면 배그의 여포의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진짜. 철구. 예. 어, 잘하긴 진짜 잘하더라. 보때를 잡는 거잖아 소룡아. 아, 그런 거야? 그때 그 18킬 그걸 말하는 거지. 11킬이 보지야 봇. 아, 어, 여기는 다 살아. 경쟁전은 다 살아. 오케이. 내용 없는 거네. 너무 알아요. 성태 씨, 당신은 진짜로 예. 나한테 지면 뼈 아픈 패배입니다. 아, 야, 이거 대도시 어디로 갈 건가요? 여보니까 예. 이거 백가도 갈게요. 백가도 갈게요. 아, 근데 너 매번 보여주지 않았어? 아니, 아, 매번 보여줬지. 와, 이 새끼 A를 오른쪽 끼워줬어. 씨발. 아니, 이거 오른쪽 맞다니까. 이거 오른쪽 맞아. 아, 확실해. 근데 동등하게 하세요. 아까 얘도 그거 매번 보여줬잖아. 아니, 이거 오른쪽 맞아. 이거 오른쪽 맞아. 돌려. 자, 돌리겠습니다. 자, 소리. 예. 소리 켜주세요. 컨트롤 M. 와, 내리자마자 1분에 조랄 산다. 소리 키는 것도 모르네 진짜. 자, 족구 조랄사 가자. 자, 장현이 형 가자. 잘하자. 할 수 있다. 지금 9만 명이에요. 9만 명.
만 명 남았어요. 너랑 나랑 차이점을 지도 좀... 지도 줄이세요. 커졌습니다. 알아두세요. 예, 예. 아니 왼쪽에 날라가는데 지금? 뭐 적고 있나 왜, 왜, 왜? 아니 이 새끼 노트에다 뭐 적는 줄 알아? 뭐? 창스 노트.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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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로 내 이름 존나 적고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저승사자야 뭐야 이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된 점. 주변은 아 주변은 안 둘러봐요. 주변 안 둘러보고 차도 어디 있는지 지금 체크도 안 하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마트고. 그냥 쫄보네. 에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 떨어지죠? 아이마트. 오, 분명 있다. 대박 제발 실내기라 하자고 왔어. 아, 제발. 핸드폰고요. 들어왔어? 사프레 사프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뭐야? 템 잘 떴어. 이쪽 아, 탐이 존나 느리다. 아, 씨발. 내 장비가 아니라서 그렇죠. 이거 속도도 달라요. 좀 알고 지금 넌 뒤졌다. 씨발년아. 역시 대저동 해파리. 예. 맞죠? 아, 템 너무 잘 나오네. 아, 뒤졌다. 4배. 뭐야? 다 나오는데. 아. 뒤에 가방도 드세요, 가방. 조끼 있다. 조끼 있다. 풀파밍하고 가려고 그래 무슨. 아 3배열 연사할까? 뭐하지? 존나 고민되네. 니 면상 연사하고 싶으니까 빨리 가라고. 킬렉이라며. 꺼져라 저격아. 와 어? 아, 이거 어? 어? 슈타 나이스. 거기 차 뺏겼고. 그래 철바가 왔냐 가자. 뭐해? 아 저 아, 차만 갖고 왔네. 아 저 비공신다. 아 킬 중 노잼이야. 아 적대. 아 이 새끼 저격이다 씨발. 그럼 저격이지 아닌 줄 알았어? 야 백만 족박이들 빨리 대조 그냥 와서 야 부탁한다 제발 대조 빨리 그냥 아이디 익혀놓고 이따 10불 뿌려야 되겠다 죽이네 1년치 그쵸. 형이 창매 비비 선물해줄게 빨리 들어와 아 시간 끌면 안 좋은데 레전자츠 이미 게임 시작해서 못 들어와요 얘 운영도 못 하겠는데 나 담벼락 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유리해 야 봐줘라 아! 어, 아 제발 나이스. 제발 아씨 제가 말했죠? 일단 쳐버렸죠? 일단 이겁니다 감옥이야 감옥 차를 구해야 돼요 차를 구하고 나갈 그걸 딱 판단해야 되는데 야 봐줘라 제발 일단 하이마트 들어온 거야 일단 그냥 봐달라고 비리비리 빌죠? 아 올 거 같은데 여기로 이제 아 엄한 데다가 던졌죠? 밖에서 막고 온다 이거 디펜스 게임 하는 거야 혼자서 가드리 걸렸죠 남자는 이걸 나가고 1킬 하기도 힘들어 박스 박스 백스테네 나 여기서 나가는 순간 무조건 개알찌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몇 킬 예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킬? 지금? 이번 판 한 2킬? 어. 이번 판 2킬 봅니다 아 저격 X같다 차 타야 돼요 아 뭐야 저 새끼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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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 새끼 뭐해? 아니 이게 뭐야? 아, 저격 진짜 이거 너무 하잖아. 1킬이라고 1킬이라고 나이스! 나이스 한 게임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바로 갑시다 나가시고 아 단점 개새끼야 어쩌라고 일단 나가시고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가자 좋아 내려 마세요 그래도 10만원 찍네 야 일단 나가시고 아 내릴 때까지 하지 말하고 나 기준 좀 할게 아니 시발년아 아 깔끔해 깔끔해 아 이번에 말하지 말자 어디가 야 막아 추워서 추워서 와 일로 오세요 아 일로 오세요 빨리 추워서 아 추워서 아니 이번에는 긴장감 놓쳤죠 얘들아 알잖아 내 아니 아니 이번판을 그러면 내리면은 제가 화면 돌려드릴게요 아 예 아유 그래 이거 저 너무하잖아 저건 너무 심하잖아 이건 지금 다 들어오는 아니 방금 같은 경우는 근데 너는 저격 없었어요 자, 솔직히 자 일단 방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 UAG를 너무 늦게 잡았어 샷발 에임 지진 보셨죠 어 에임. 봤어 아 에임 반속이 너무 늦었어 어 그걸 녹였잖아 그럼 뒤에 바로 잡을 수 있었어 맞아 아 씨 이 새끼 아가리 존나 털던 1킬밖에 못했네
야 끝나면 야 오한마 갖고 와 현무가 찍어버리게 씨발은 너 이름을 좋댔다 씨발이야 너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준다 너 봉준님이 생각한 거 다 확인 아니 너 씨발 거였어 너 마지막으로 야 오한마 대기시켜 이제 현무가 찍어버리게 용신 자 오킬라 맞고요 아니 나한테 성대모 말대로 차 타고 가겠다 그래 일단 차를 구하세요 아 제가 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나하고 내 야만의 플레이가 아니 메모장에 적으시오 아 니가 뭐 알아? 아 지금 차를 구하고 일단 르나 준비를 아 일단 이거 아 아 그런 거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 니가 뭔데 내 전략을 분석으로 하세요 야야 성태 좀만 뭐라 14대 0이라서 지금 찐타 나오세요 15대 0 나올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맞춰줬다니까 너한테 아, 알았어 왜냐면 청정기 있는데 바로 6킬 할까요? 아 그럼 이번판 보여주세요 아 이번판 이번 보여줄래 어차피 오케이. 나는 실력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예, 자 새로운 있고요. 빅을 좀 주자 예 3년 동안 보여주고 있고요 인마트 나왔는데 열심히 봅시다 정말 욕했네 진짜 아 뭘 꼬라봐 씨발이야 이 새끼가 자꾸 나 꼬라봐 내 꼬라 귀신 새끼야 그냥 형 아, 한마디 해라 소령아 여깄지 않냐? 아 씨발 할 말도 없다 이 개새끼 아 두고 보자 그래 계속 그 이 경기가 끝나고도 그 딴발을 짓거릴 수 있는지 오케이 한번 오케이 보자 야 창현이 형 나갔다 확실히 경쟁전이라 빡세거든 씨발 탈퇴시켜 그냥 씨발 필요도 없는 거 확실히 경쟁전이라 빡세 제가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네네.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아 진짜로 프로게이머였어요. 방금 차 타고 씨발 방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성빡이 형님도 그만들어 하세요. 아니 방금 제가 이겨야 됩니다. 그만 조용하세요. 아 아까도 저기 오람에 와서 애들 왔더니 또 그걸 뭐라 그러네. 아 그게 아니라 좀 그만. 어? 야 태연아 다른 아이디 있냐? 아니 맵 이거 두 번 당하면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 존나 무조하네 진짜. 아 뭐야. 아 개새끼가 뭐야 아니 산옥 자신 없어요? 아니 산옥을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산옥을 나갔어? 아, 나가버리면 5분 동안 대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거 두 번 나가서 그래 두 번 나가서 네가 뭘 알아 개새끼야 뭐 자꾸 찐텐으로 두 번 나갔잖아 아니 형이 담배한테 피워 개새끼야 담배한테 피워 천천히 한 4분 뒤에 담배한테 피워 3배한테 3분 뒤에 하시면 4분 뒤에 하면 되잖아 3배한테 피고 오라고 하지 마 왜 말을 내 개새끼야 진짜 왜 진짜 삐졌어 아 진짜 삐진 거 아니야 아니 이 형이 약간 그런 건 있어 이게 배그에 대한 약간 진짜 찐이 있어 이 형도 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자존심 있어 이 형은 배그에 대한 진짜 찐이 있어 여러분들 진짜 아 근데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너는 나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나보다 못하면 아 아니 왜 개새끼가 뭐죠 아니 방금 보여주세요 형 이번판에 진짜 아 보여주 아니 그러니까요 6킬 이상 하면은 제가 그 제가 수부리겠다고요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초판에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럼 나한테 잘했다 해야지 왜냐면 내가 입으로 저 죽어줬잖아 입으로 죽어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건 인정 못하겠다 병신아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갇혀가지고 와 근데 확실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이 새끼는 저격 없었어 아까 보면 알잖아 너는 저격 없었잖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저격 심했잖아. 방금 진짜 차 타고 들어봤고. 방금은 저격 인정합니다. 근데 꽁킬이었잖아요. 근데 에임이 너무 너 첫 판에 맞았잖아. 아 에임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뒤치기 맞았잖아요. 그거는 뭐 저격이 아니죠. 충신이라고 봤는데. 맞아. 근데 충신. 핵이 핵만 났었잖아. 성태는. 예예예. 예. 더 힘든 상황도. 아 야. 그리고 수익 잡은 거 잘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개쩔었어. 제가 보셨네. 저는 수익도 잡았어. 수익도 잡아 예. 얘는. 수익을 누가 못 잡아?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철파리 새끼야. 아니 근데 진짜 아 진짜 6킬 이상 했으면 좋겠다 나도요. 아 만약에 여기에서 네네. 여러분들 차만 구한다 경기 네. 터진 거예요. 보면 알아요. 나는 운영도 다르고 샷발도 다르고 차젠 되는데 가르쳐 드려요. 그럼 저번에 아, 나도 알아요. 아니 뭘 자꾸 네가 알려준다 그러세요. 아니 계속 차를 못 구하시니까 알고서 그런 게 아니라 성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서 열받는 거야. 지 자신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야 이거 한 개 더 찾아봐봐 이거 지금. 없어요. 아니 이 양반 근데 존나 프로 마인드로 하네. 지금 지기실나 보네. 저번에 진짜로.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거 다 봤어요. 아 그래? 아 오케이. 아니 거의 다 되는데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찐텔인데. 아 근데 이런 거 있어. 사람들이 보는 거는 여러분들 약간 네. 배틀로얄 맵이 볼맛이네. 그것도 맞아. 그래 산업보다는. 맞잖아 여러분들. 방송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기면 저 이어폰 더 한 개 주세요. 나 이어폰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이어폰 되게 좋더라. 아 이어폰 많아. 들고 와. 소리 이거 들고 와. 저거 9만 원짜리야. 아 이어폰 하는 거. 아 내 마우스 해야 되는데 내 마우스가 아니네. 저는 원래 약간 그거 호랑이 코크림. 그건 뭔지 아시죠? 뭐 어떤 건데요?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호랑이 그림 마우스가 뭐야? 얘들아? 아 로자르가 쓰는 거예요. 아 그놈의 로자르. 아 그 검은 색깔 그 위에 그. 알았어. 네가 지면 아 배그 계속 시켜줄게. 지면 호랑이 마우스 10새끼야. 로켓 타이토 써요. 로켓 타이토. 아 로켓. 예. 오라이 맞아요. 저는 원래 그거 썼는데 얘는 좀 다른 거 써요.
로지텍 G 프로 무선도 좋아요. 아예 좋은데 뭐야, 마우스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대회 그럼 최고 성적이 어떻게 되죠? 대회 최고 성적?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새끼 뭐 최고 성적 들으시는데 나는 로자르하고 다 한데 여러분들. 그놈의 로자르. 최고 성적 맞죠? 열혈. 맞잖아. 맞죠? 열혈이 아니라. 열혈 옛날에. 저 최고 성적이 여러분들 대회 나가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때 뮤즈 있었고 로자르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1등을 찍었었어요. 아. 예. 저는 군대 시절 군대 있었을 때 최고 종점을 찍었습니다. 아 그때 그 군대 가기 전 알죠 여러분들? 군대 포크레이병 걸려가지고 대가리 다 밀었던 거 해적단들. 그때 별풍선 몇 개 나갔나요? 왜? 그때 아 근데 10만 개 이상 나갔죠 그때. 10만 개 이상 나갔는데 그때는 아, 예. 그때는 못 했었어요. 나는 군대 가고 나서 그때부터 배그를 좀 하고 길드 들어가면서 그때 시절부터 최전성기고 예 지금은 뭐 철부가 성대 상극이네. 자, 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아, 근데 수장, 아, 근데 내가 질까지 불러. 아, 어떡하지? 이 불러줄까? 아니, 나 이기자, 나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저 내일이면 화면 키워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수장님 뭐부터 할 거예요? 아, 제가 수장 아니기 때문에. 남수령이 수장이기 때문에. 아, 네. 아 형이 쉽게 뭐할 거예요? 거지. 당연히 수장 넘겨드릴게요, 바로. 아, 아니요, 뭐. 아, 둘이 같이 합시다. 아, 둘이 같이 해. 우리는 다 수평이잖아. 일단 창은 빼고 다 같이 합시다. 아, 좋아. 네 명 다 같이 해요. 아, 소라 너도 뭐. 아니, 이게 뭐야? 미친 새끼. 아, 한 명이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동등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맞지. 예, 예, 예. 아니, 한 명이 해야지. 무슨 네 명이서 하면 네 명 그건 아니죠. 아니, 수장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맞지,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예. 화나는 쫓기 안 해요, 아, 창현은 갔어? 안 돼. 버려. 그래서 뭐 내가 질 줄 알고 나간 거라고? 근데 그게 맞아. 어? 내가 질 줄 알고 나간 거라고? 어? 어? 아니야, 찬현이 없어 갔어. 아 진짜로? 네. 아 봐봐. 아 진짜 갔어? 아 정확하네. 어? 아 눈이 아, 정확해. 비글즈 사상 최초로 이제 또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네요. 아 맞지. 오케이 보여주면 되죠? 아 진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네. 몇 킬하면 제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어? 어? 갔는데. 자 일단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요. 아 이게 있어 얘들아 군대 갔을 때 이 형이 맨날 배그했거든? 맨날 배그했는데 일단 그 전역하고 배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그 봇대를 잡는 거 빼고 아 군대 오늘 갔을 때 아 자, 오늘 제대로 보여주세요. 어떤 거야? 군대 갔을 때 같이 게임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아 이런 뭐 허접이랑 같이 안 하죠. 자동교 저기 저 와 잘했거든? 아 니가 로자르보다 잘해? 아 저 로자르보다 잘해. 나한테 욕만 어디 로자르가 저랑 같이 하죠. 정말 피오 이노믹스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 알았어. 아 볼게요 볼게요. 예,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제대로 하게요. 아, 나 그것도 있어. 얘 그 군대 있을 때 팀 들어왔거든? 거의 퇴출 당했잖아. 왜? 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형 진짜 흐접이네, 흐접. 오더를 지가 해, 족밥인 게. 그 퇴출 당했다 했잖아. 여기 멘탈 좋고요. 자, 시작합니다. 예예예. 예. 야, 멀리도 간다. 아주 계속 날아라, 계속. 아, 경쟁자는 박스에 잡기가. 자 이번 판 몇 킬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한 4킬 정도 됩니다. 저는, 진짜 많이 한. 저는 이번 판도 1킬 봅니다. 전판 맞췄죠. 이번 판 또 1킬 봅니다. 자 화면 돌려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아 이거 내리고 얘들아. 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세요. 핸디 많이 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차를. 아 좀 차를 어디서 모았어요? 화면 돌려도 되나요? 아, 좀 기다리세요. 아, 기다려봐. 예. 잘... 아, 잠시만 기다려봐. 아, 예. 제발. 끝났다, 씨바. 저거 타는 순간 하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아, 차고 하려고? 예. 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내 편 보이세요. 앞에나 봐, 이 새끼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무조하니까 씹새끼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아, 어, 표정 풀어. 교정 풀어, 씨발. 진땜 부리지 마. 야, 화면 돌려. 키, 아니, 아직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해야지. 언제까지 오토바이 치고. 아, 이건 제대로 해야지. 서클 미치고. 지금은 돌려도 돼. 그지. 지금은 돌려도 돼, 인정? 마우스 옆에 채워주세요. 저 좀 아, 예. 약간 저감도라서. 예. 저감도 아시죠? 알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AR보다는 DMR이에요. DMR 실력. 잘하는 사람은. 아시죠? 알죠. DMR 그 스르륵 너프된 거 아시나요? 너프대도 제가 쏘면 달라요. 누가 쏘느냐 따라 다른 겁니다. 비음신은. 좀 알고 짓거리 있어요. 이렇게 59명이고요.
차는 잘 구했어요 일단. 시작해볼까? 경쟁자들은 파밍이 잘 돼. 아, 또 왔는데 뭐야 이 새끼. 왔어? 아니 아니. 사배율. 잔발이 좀 많네. 어, 점점 점점 먹었다. 왔는데. 야, 재미없다 빠져라. 왔어? 모르겠는데. 나도 안 들리는데. 혼자서 좋진 않은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야? 반전기다. 왔나 보네 반대편. 아, 좀 빠져라 제발. 토끼 안 입어? 밑에 있었는데. 어? 토끼 있었다고?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응, 알아 병신아. 야! 재밌게 가자 우리. 쏘고 있어. 아 뭐야? 이거 패치돼서 이제 핀풍은 바로 떨어지고요. 두드러 맞겠죠? 전략. 두드러 맞겠지? 이거 뒤에서 강? 아... 어차피 4킬이니까 나 전략적으로 갈게요. 아, 예.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예. 존나 역겹네 저격. 시발년데 저격해라. 핸드캐 줄게. AK 두 자루 들고 다니네. 나 곡갱이 보스 버리세요 일단. 조갱이씨. 그래 조갱이 좀 버려라. 뒤에 더 곡갱이 들고 댕겨. 이 새끼 뭐 부투대장정 하나 계속 돌아다니네. 저격해라. 아니 오토바이 왜 안 타지? 나 못 타 못 타. 어. 반대편에 와서. 아 그래? 자 쌍의 캐시만. 아 열다섯 발 씨발라. 붙었다. 좋됐다. 야 봐줘봐. 아니 이런 거 하지 마. 아 뭐야 이 새끼. 자리 너무 많아. 그래 봉준이네 지금 살 때랑 다르다니까. 이건 진짜인데. 아 존나 씨발 재밌네. 자 비글즈의 새로운 수장 성태와 남순의. 아 저 말이 되나 이게. 취임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제대로 하라니까. 아니 무슨 씨발 5분을 못 넘기네. 자 일단은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로자르 씨랑 같이 하실래요? 잘 봤습니다. 이게 예, 너무 잘 봤습니다. 저 일단 화내실 것 같아 올게요. 네네. 네, 아 존나 역겹네. 씨발년들 아 배 이러니까 배가 망하지. 씨발년아. 아니 조격도 씨발 적당히 하지. 아니 방송 감독으로 야 자살했어 심지어 개새끼. 와 인정을 너도 못하는 추하다 너도. 아유, 역겹다 이 새끼. 형태 이쪽 아니, 컴퓨터 마우스 어떻게 만져? 아 민심에 뭐 민심에 방제 바꿔야 돼.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해야 되니까 이제 수장 취임식. 어 이게 지금 형. 마우스가 딴 쪽에 있는 거야. 형 여기 있다. 형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잘 봤어요. 잘 봤고 이게 내 장비가 아닌 게 좀 크다 솔직히. 아, 알았어 인정합니다. 저는 소리 남순이가 수영이 됐으면 좋겠었어요. 내려 이 새끼야. 집에 가서 일단 24시간부터 해. 24시간 하고 난 내 민심 잡으러 가야 돼. 살짝 성태는 배가 하라 그래. 뭐 솔로 나왔는데 왜 시간 빼서. 너도 방송해. 형 수고하셨습니다. 넌 자고. 아예 형도 방송하고. 창구라는 빠지고 오늘부터 한 명 자리는 일단 공석.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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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성태가 이길 줄 알았고요. 김성태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대0 김성태 14대0 아 15대0 차경 형 이쪽으로 앉으시고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새로운 수장 두 분 있었죠. 앞에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너 오늘 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떤 거야? 어떻게, 난 너 솔로 나왔으니까 경쟁 좀 했으면 좋겠고 겜방 나? 어
메인이 앉아, 메인이. 그렇지, 그렇지. 수장 옆에 앉아. 자, 그래. 그 대통령 그 연설하듯이, 후보 연설하듯이 어떤 비글즈를 만들겠다.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 예. 이 새끼야, 빨리. 야, 앉아, 빨리.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자. 새로운 취임식, 네. 아, 말씀, 예,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나 저 같은 경우는 비글즈가 3주는 너무 긴 것 같아. 2주. 2주 어때요? 2주. 어, 2주, 2주. 2주 정도로 하고, 이제 저희 팀원들의 약간 좀 그 소중함, 소중함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좀 갑질, 갑질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약간 숫자 싸기로 불러버리지. 야, 너 영미야, 야, 너 영미야. 하나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야! 아야! 야, 너 연보수가 아, AS 안 보이지? 혼자 10새끼야. 됐지? 오호호호호. 너는 뭐야, 씨발년아. 똑같은 년아. 씨발년이. 앉아,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앉아. 앉아.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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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자, 앉고. 예, 예, 예. 그리고 자. 솔방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방 같은 것도. 아니, 강요를 해야지. 솔방이 내. 아, 예, 시키는 대로 하고. 아, 잠시만. 제 부탁 하나 드려도 됩니까? 나 어떤 거. 선대 아, 자 여러분 나 이거 진짜 나 변명도 아니고 아, 진짜 저 제 장비에서 마지막으로 나 자고 뜹시다. 아 진짜로? 아니 나 너무 오래서 그래. 내 장비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새끼 나랑 완전 달라 장비가. 이것도 진짜. 아니 한번 딱 기회 주세요.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있어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집에서 했을 때 알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처음에 이 형이 존나 아쉬워했어. 계속 지 장비 아니라고 계속 아쉬워했는데 그러면 장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합시다 진짜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장 제대로 해가지고. 그 수장 누군가요? 아 수장 우리 아 우리 다 같이 다 권한을. 아 그게 뭐예요? 아, 아니 전체주의. 아니, 아 조체면 노잼이죠. 아니 그럼 씨발 내가 소령이 말도 따라야 돼 그러면? 아 당연하죠. 아니, 한마디. 아, 한마디 하라고. 아 한마디 야 전체는 아, 전체는 그 노잼이지. 소령이가. 아 그래 전체는 그냥 노잼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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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따르도록 할게요. 예, 2주 동안. 오늘... 2주입니다, 여러분들. 2주, 2주. 아, 근데 뭐 2주에는 뭐... 다시 내가 수장이니까. 아시죠? 아, 네. 아, 뒤끝 막 이렇게 있고 하면 좀 빡세죠. 아, 아니, 그건 솔직히 2주 뒤에 이제 형이 수장인데 또 이제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뭘 그래, 병신 새끼야. 그런 거 아니냐고, 이 씨발이야. 난주에 또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할게, 안 할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 제가 또 멘 아니 지금 제가 멘트 좀 아 멘트 하세요 멘트 하세요 아 일단 여러분들 예. 우리 일단은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남순이한테 너무 고맙고 예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안전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너는 누구예요? 이 씨발 역겨운 년아 너 누구예요? 개새끼도 딱 보자 씨발로 와 이런 간제비도 이런 간제비가 없네 개새끼가 와 진짜 와 일단 정말 열심히 하고 일단 수장 저로 말을 따르고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제가 그때 금메드를 쳐가지고 저도 좀 그랬고 우리 또 비글즈 팬들이나 각종 팬덤들한테 너무 또 죄송하고 일단은 수상님들 말에 따르고 2주 동안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재결합 완전체가 된 느낌을 한 말씀씩 오케이 한마디씩 예. 한마디씩 남소영부터 아, 루즈하니까 너 할 거 안 할 거야 방송 이어서 아 이따 하지 해야지 어. 집 가서 하고 어, 해야지 오. 나 너도 잠깐 해 근데 씨발님 자꾸 삿대질해 이거 <있어. 웃음> 얘기 다 듣자며 씨발려나 아 맞네 어 이거 잘 듣고 이제 아 잠깐 이 자리 서면 이러는 거야 아 그래 이렇게 돼 맞네 분위됐어 이 새끼 분위됐어 형 지배하시고요 어. 저도 제 개인 예, 방송에서 예. 해야 되고 아 일단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랑하는 동생들 다시 돌아와서 너무 아니 텐션 좀 올려 이 씨발 아 얘기하잖아 씨발려나 앉아 개새끼야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사랑하는 동생 다시 돌아와서 또 너무 좋은 거 같고 다시 완전체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개인 방송 계속하세요 아 예예예 솔팬분들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솔방 제 팀팬들 솔방 많이 안 해가는데 저 솔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네. 할 테니까 네. 네. 다시 도전할 기회 좀 아 진짜 근데 아, 저, 제대로 하자 진짜 아, 나 잘 장비 아 장비 제대로 열심히 제 깔끔하게 인정합시다 준비 제대로 돼 있을 때 오늘은 인정 못 해요 아, 진짜 아, 준비 제대로 돼 있을 아, 예, 때 연락 주세요 아 진짜 갑시다 개인적인 오케이, 오케이. 거고 저희도 그때 또 구경해야 되나요? 아 이건 뭐 설계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개인 그거 원한이 있어서 그래 아 1대1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마무리 뭐 클로징 멘트는 그래도 아니 클로징 멘트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안 하는 거 여러분 너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비글즈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어 비글즈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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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보기 비글즈 화이팅 감사합니다 컨텐츠 설명 잘하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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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장님 자 말 따르러 갈게요 같이 가서 예 감사합니다 성태야 아 입사시간 어때요 축구 아 뭐 입사시간 안 해요? 가서? 아, 하나만 수장님들이 하나만 해야 돼.